요즘에 가장 행복하죠. 왜냐면 제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남자 버라이어티 부분 강력한 또 대상 후보 아니겠습니까? 아, 예? 예? 강력한요? 강력한이죠. 아, 오. 아, 그래서 오늘 진짜 이게 네. 솔직히 말해서 BJ들은 좀 척척을 많이 하잖아요. 왜냐면 네. 방송에서 보여지면 이제 또 뭐 피셜 날라가고 그다음에 네. 뭐 이간질 생기고 이러는데 오늘 또 이제 또 한 분이 또 오지게 예, 냉철하게 또 해주실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아 네. 오늘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예, 오늘 진짜 완전히 냉철하게 하기 때문에 아 그리고 오늘 네. 지코 형님 그 녹음 하러 갔다가 이제 여기 온 거잖아요. 네네네. 좀 솔직히 말해서 어땠어요? 촛같았죠. 이거야말로 갑질이고 예, 노인네 거기서 유튜브 촬영하는데 역겹더라고요. 거기서 뭐 오 이지랄 하고 있는데 남순이랑 멱살잡이 하다 갔어요. 남순이... 뭐 하는 거냐 나 방송해야 된다. 남순이 형 방송하러 가야 된다고 왜 계속 안 끝내냐고. 그러니까 남순이 집회도 끝내고 형 갈게요 그랬더니 응? 어이 어딜 가. 아 이거 저 제 거 안 짰어요. 아 그래도 좀 이따가. 아이고야 리센이 또 통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밖으로 네. 나온 나는 컨텐츠지만 큰 기대해봅니다. 아 아닙니다. 네. 오늘 또 여러분들 네. 2부까지 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네. 2부는 또 세계의 대결이 또 준비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네. 어,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이 봐주시고 2부 김봉준 씨로 계속 가시죠. 투표도 받아야 되니까. 아닙니다. 예 세계의 대결을 하려면 아,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챙겨주시고 예. 네. 자 무인형이 또 아 통보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형 근데 솔직히 말해서 예, 예. 형님 방송으로 많이 안 켜준다 막 이런 생 아니에요. 제가 역대급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해 보니까 윤종이 맥키미한테 들어보면 제가 8월에 무엔터 들어왔잖아요. 3개월 만에 기간 대비 최다 제아이디입니다. 아, 맞지. 알고 있습니다. 아, 진짜 그게 맞지. 네. 역대급으로 많이 켜줬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딱 말씀드릴게요. 타인의 삶, 그때 뭐 켜준 건 아니지만, 이 형님 그때 벨포스 10만 개 빨았어요, 여러분. 그럼요. 에이. 와, 근데 지코 형 팬분들이 진짜 대단하더만. 와, 원래 컨텐츠 중에 나 안 쏘거든요. 진짜 그때는 지코 형 팬들이 한 반 해줬지. 컨텐츠에 있어서. 근데 진짜로. 아, 코트 형 걸로 한번 켜주라고 하는데, 코트 네. 형도 여러분들, 오케이, 네네. 알겠습니다. 코트 형도 이렇게 자주 나오시는데 생각해보니까 코트 형 방송 디프리로도 안 켰네.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때 저기 그 뭐야 디프리 했을 때 원래 코트 형이나 지코 형 걸로 키우려고 했는데 그때 갔어. 원했잖아 그때 막 뭐 너 버려 뭐 비글즈 버려 이래가지고 코트 메탈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간 거야.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 예, 저 2부까지 이렇게 좀 재밌게 봐주시고 오늘 좀 약간 늦게 킨 이유는 녹음이 좀 늦게 끝났습니다. 아 정말 예. 퀄리티 있는 녹음이 아니었는데도 정말 BTS급으로 녹음하고 왔습니다. 아 그리고 언제 나오는지는 지코 형님한테 나중에 물어보고 뭐냐면 캐롤을 내시는 거예요. 네네. 예, 캐롤을 내시는 건데 네. 잘 될 것 같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오늘 노래 들어봤을 때. 아니 근데 우선 멤버가 네. 짱짱하고 기본적으로 저스티스가 팔로잉을 하는 김봉준의 랩이 아. 저는 아 그리고 가사를 봤는데 라임이 하나도 안 맞아. 아니 도대체 얘가 뭐 나플라요 뭐예요 작곡가님 이게 진짜 너무 힘들어했어요 오늘. 맞아 보통 라임이 맞아서 뭐 크리스마스 그때 가바스 이래야 되잖아. 그래 안 맞아 나는 오늘 그래 일기 써놨어 아 깜짝 놀랐잖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 다음 분 예, 다음 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몸무게 순인가요? 예, 예, 몸무게 순인데 다음 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 이 친구 나올 때 문자 이거 안 됐는데. 아, 우리 또 보안관, 우리 또 인방뉴스의 보안관. 예, 우리 또 아프리카계의 보안관, 우리 또 코트 형님 오셨네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주시고 요즘 좀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 그것보다 일단 오늘 제아이디로 켜준다고 해서 예. 오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여러분들께 웃음을 드리도록 열심히 네, 김봉주 드리고요. 오늘 아니에요. 조만간이에요. 조만간. 예. 이 친구는 아직도 똥 먹나요? 아저 입냄새 왜 이렇게 나요? 말씀이세요. 눈 입냄새요. 아 프레임 슈즈. 난 안 나지. 아 나 안 나. 나 이러면 진짜 더 심하다. 나 진짜 이러면 팬들한테 욕 먹는다니까. 아니 진짜 나 안 나. 아니 그러니까 형은 그 이 속에서 올라오는 그게 있어. 가끔씩. 아니야 나 약 먹고 있어서 끊었어. 아니 진짜. 아 진짜 거짓말. 아 진짜 나고. 아니 뭐 치과도 다니는데 너 석션 있잖아 그걸로 어떻게 좀 내장을 이렇게 싹 다 긁어야 돼. 아니 뭘 똥이 안에 있나? 왜 이렇게 똥 냄새가 나 입에서. 똥군입니다. 오늘 또 중요한 거는 네. 이제 대상도 뜨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할 얘기들이 좀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예, 코트 예. 씨가 네. 원래라면 이제 우리 셋이 했을 때는 네. 정말 냉철하게 그다음에 이제 좀 약간 그랬었는데 네. 그런 쪽에서 좀 지코 형한테 좀 약간 밀리는 게 아닌가라는 좀 그런 의견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저번에 차량
약간 기죽은 진중 것이 같았어요. 그러니까요. 저번에 저도 네. 좀 뭔가 너무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정말 신랄하게 남 비판할 때는 정말 야무지게 비판을 하는데 아 글쎄 뭐랄까요. 저도 이제 뭔가 좀 유튜브도 있고 저도 이제 이미지라는 게 조금은 생기다 그치, 보니까 그치. 예, 저 같은 경우는 쪽지가 날라오면 타격이 커요. 그리고 어떤 BJ들과도 이렇게 사이가 나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합방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 양반 같은 경우는 사실 진짜로 그냥 아무 소리나 해도 아무런 타격이 없기 때문에 아 그치 예. 그래서 모신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맞죠 예. 인망계 대부 아니겠습니까 진짜. 맞아요 예. 제가 오늘은 약간 토트넘으로 치면 케인의 역할이 돼서 네. 최대한 어시스트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입에 좀 독 좀 풀게요 진짜. 오늘 독을 풀고 왔어요. 예, 오늘은 예. 조금 밀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일단 당신 수장 어디 갔습니까? 아 지금 폐강 수련하러 갔어요. 아 폐강 수련 아 뭐 손흥홍이에요?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네네네 두 마리가 뭔데 아프리카와 유튜브. 아 진짜. 사실 우리는 둘 다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잖아요. 쉽지 않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토끼는 이제 어느 정도 잡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이걸로 해가지고 풀 영상은 괜찮아요. 근데 하이라이트 영상이 뭔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했나봐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폐간 수련을 하러 떠났습니다. 폐간 수련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압니다. 어딘가요? 감전동 저희 집에서 하고 있어요. 시벌 새끼. 부산에 있어? 예. 아 진짜 나 깜짝. 부산으로 바로 내려갔어요. 와 지금 예. 그 아까 전에 스타 멸망전 했죠. 그 저희 집에서 한 거예요. 그렇죠. 네. 아, 그 지금 감정적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철구 씨가 비글즈 내에서 유튜브적으로 뭔가 멘탈이 나간 거는 멤버들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요즘 비글즈 이소룡까지 하다 못해 조회수가 미쳐가지고 최근에 완전 전성이죠. 그죠. 아무래도 네. 좀. 비글즈 방송을 하면은 저희가 좀 얻어가는 게 좀 많은데 네. 사실 남순이 같은 경우에 워낙에 또 비글즈 원래... 들어오기 전에서도 예, 항상 보면 썸네일 보면 항상 여자랑 같이 있잖아요. 맞아. 저도 이런 그런데요? 게. 아, 이제 그때 그 타셨던데. 아, 저도 까주세요. 깔 거 있으면은. 나중에. 아, 썸네일 얘기 나오니까 까달라 그러네? 뭐, 저도 그런데 뭐. 알겠습니다. 옆에 태그 총판 씨와 저는 함께 오늘 진짜 불 살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은 이 친구들은 제가 안 까고 싶었는데. 아이, 까야지. 오늘 많이 좀 열어놓은 것 같으니까. 아, 좋아요. 넌 죽었어. 아, 저도 비판 받을 건 비판 받아야죠. 아니, 근데 좀 약간 궁금한 게 있는 게. 네. 아, 요즘 또 유튜브 완전 대박. 이라고. 와 진짜. 그러게요. 진짜 이게 좀 막혔던 혈이 뚫렸는지 50만 네. 이제 51만을 향해 또 달려가고 있고. 정말 이제 저도 이제 좀 이제 선한 영향력을 좀 행사하기 위해서 연탄 봉사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 좀 아 당신 할부라고 김장 봉사라든지 아 이런 것도 좀 해 봐야죠. 예. 야. 웃겼잖아요. 그래야 숙제가 들어와요. 아, 숙제를. 예, 아, 지금 어디 보세요. 지금 뭐 이렇게 딱 그 섰다 해 가지고. 예. 아니 이 새끼 오늘 나한테 갑자기 만나자마자 얼마 받았어? 그래! 뭐 얼마 받았대? 나 오늘 섰다고 숙제라고 야 김봉준은 진짜 좋은 수장이다. 아, 숙제 아니야 숙제 멤버도 아니야. 숙제 챙겨준 줄 알았대. 숙제 아니야. 네. 아 그 하나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네, 하나 들어왔는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갑시다. 아 그리고 이제 뭐 서두지만 좀 이따 얘기할 거지만 또 우리 코트 씨가 우리 남자 버라이어티 부분 대상 후보 여기 토크 캠벌 부분 대상 후보 저희 다 후보가 들어가 있네요. 그러네요. 예. 근데 저 뒷방 의근이었는데 후보가 안 들어갔나요? 저기요? 저 친구는 예. 아니 저 아, 미안합니다. 예. 저 새끼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고추 달린 역캠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그게 무슨 말이죠? 역캠 후보들이랑 경쟁을 해야 돼요, 사실은. 아, 풍선. 요즘 방송의 흐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 양반 보면. 맞아. 예. 거의. 요즘 좀... 이상한 흉흉한 소문들이 막 돌고 있어요. 아, 막 무슨 있습니다. 얘기가 있느냐? 예. 술 먹방을 하는데 거기다 이제 술을 있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 작업을 친다. 진정한 물타기. 이제 나이도 처먹었고 하니까 술이 안 받아주니까 여기다 이제 생수를 채워가지고 술 먹는 척을 하지 않느냐? 아니, 두 병 먹으면 막 가는 양반이 갑자기 네 병을 꺼내오래요. 막 네 병을 막 연거푸 마시는데 안 취해. 그러니까 이건 약간 좀 의심이 간다 이 말이죠. 아, 예. 그런 것도 또 다 물어봐야 되네. 그렇죠. 아니 빵 뉴스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네. 물어봐야 예. 돼. 그리고 코트 씨가 방송 중이니까 지코 형한테 뭐 저 새끼 이러는 것 같죠. 아까 방송 없을 때도 아까 뭐라 그랬죠? 호로 새끼. 우리 쌍놈 새끼. 우리끼리 담배 피고 있는 지코 형이 드립을 쳤는데 형 호로 새끼야? 이 새끼 호로 새끼네. 홍상세라는 얘기를 했어. 홍상세. 나 깜짝 놀랐어. 나 깜짝 놀랐어. 아니 예. 방송 꺼져 있는 줄 알았어. 예. 지코 형 되게 좋아하더라. 근데 원래 그 얘기 들으면 얘기해야 돼. 막 이러면서. 동타고. 나 깜짝 놀랐어. 아니 그럼 또 모셔봐야죠. 네네네네. 빅바이뉴스의 또 예 아 또 자랑이죠. 예 아 오늘 또 지맨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맨. 마지막 어디 또 인방뉴스에 퍼지니까. 그쵸. 어우, 역시. 진짜 고정 만들 거예요? 아, 네? 고정이죠. 고정이죠. 아니, 밖에서 들어보니까, 이씨. 장인어른한테 이놈이 감히. 장인어른. 어?
아니 장인어른 될 사람한테 예? 아 왜 장인어른이 될 사람이에요? 아니 예, 왜요? 여자친구 어머니가 예예예 예, 예. 요즘 아름이가 또 어머니랑 방송을 하는데 또 이상형 월드컵에 나를 또 1등으로 심지어 44살이셔 그분이 나이는 4살 차이밖에 안 나. 나이 따오시고 이제 그런 게 아니 좀 한번 어떤 소개팅 어어 아니 딱 내 스타일이야. 아니 나 이때까지 연상을 안 만나봤거든. 아니 근데 장인어른으로 직호 직호가 장인어른이다. 이건 솔직히 좀 뭔가 사위 입장에서 네. 되게 둘이 통할 것 같아. 아, 잘 통할 것 같아. 아름이랑 싸우고 나서 저기 장인어른 저 이런 일 있었어요. 자네도 그랬는가? 그러면 좋아하죠. 그러면 우리 한잔 해야지 앞장서게나. 아, 또 이렇게 아 인방뉴스 또 이렇게 네 명에서 이제 고정인데 네. 인방뉴스도 인방뉴스지만 오늘 인방뉴스는 무조건 이렇게 합시다. 네. 2부를 가는 걸로 하고 이제 오늘은 이제 지코 형님 걸로. 아예 뭘 무슨 또 아, 아이고야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인방뉴스는 우리 코트 형 걸로. 아 오늘 네, 저 오늘 아, 오늘 그럼 지코 형 200만 돌파 한번 오늘 아이고 아니 왜냐면 오늘 세계의 대결이 뭐냐면요 오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코 형이 지금 남자 최초로 200만 클럽 거의 앞이에요. 예. 190만이에요. 와, 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예. 이거 오늘 만약에 좀 10만 개 넘는다? 예. 그러면 200만 클럽에 가는 겁니다. 역사네. 예, 오늘 세계에 대해. 그래서 또 오늘 여성 게스트 두 분도 이렇게 와~ 또 불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부까지 이렇게 또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저희 중에 유일하게 이제 대상 후보에 못 오른 분이시지만. 일단 이거는 이제 아프리카 네. 이제 운영 방침이 잘못된 게. 오, 보시면은 예.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 별풍왕. 어,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권위 있는 상이에요. 별풍왕. 가장 아프리카에 돈 많이 벌어다 준. 그러면 그 해준 뭐 수수료가 얼마인데. 저는 이제 그냥 내 스스로 나는 남자 별풍왕이다. 그건 맞지, 맞지. 그런 타이틀 스스로 안고. 이번 연도 12월 뭐 한 달밖에 안 남긴 했. 아 이제 끝나려면 이제 한 달 정도 남긴 했는데 이번 연도 1등 아닙니까 남자 중에서? 그렇죠. 네. 그렇죠. 완전 독보적으로 1등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뭐 진짜 남편들 다 바르고 지금 1등하고 있는 거라서 그렇죠. 네. 이게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거. 방송하면서 뭐 구설수가 최고의 적이기도 한데 이 형님은 최고의 적이 이제 본인의 건강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는 뭐 자객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뭐 타 플랫폼이라든지 여기는 본인의 간이. 그치. 근데 멀쩡하시다고. 아니 근데 저는 요즘 누군가 폭로해 주길 바라고 그냥 막 놀고 있어요. 막 놀고 있어. 아, 예? 아, 네. 결혼하셨잖아요. 아니 그냥 막 뒤돌리고 다녀. 제발 폭로 좀 해줘. 남봉군이네 남봉. 지맨입니다. 아 그리고 오늘 이제 또 캐롤 또 하신다고 12월에 언제 나오나요? 아 이거 오늘 아주 네. 너무 좋은 추억이었어요. 뭐야? 아니 너무 재밌었잖아. 아, 같이 이제 이렇게 아니 근데 남준이 형은 계속 가야 된다는데 재밌잖아 이러면서 계속 아파도 오면서. 새끼 인간 새끼도 아닌 게 너 어제 왜 그랬냐? 아니 그냥 너 또 그 버릇 먹고 저 또 그랬냐? 하니까 어우 죄책감이 없어 얘가 이제 어우 제가 몰려 아 진짜 빠꾸 네. 안돼 아 빠꾸 없으시네 네. 아 진짜 어제 왜 그랬냐 아 일단 오늘 인방 뉴스 이렇게 하는데 아 근데 형님 진짜 고정으로 나오시는 거 맞습니까 이거 뭐 아니 저야 어제 불러만 주고 뭐 바로 가까운데 아니 근데 김봉준한테 그게 있어요 저 직관이랑 방송 많이 봤는데 고맙습니다 김봉준이 부르면 김봉준 부르면 무조건 나가요. 약간 여기가 진짜 무스터콜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원래 이 형 다른 사람들이 섭외할 때 되게 많이 따져. 아 저는 요즘 철구나 감스트 불러도 야 뭐 하는데. 나 오늘 안 되겠는데. 아 나 진짜 요즘 최근 거절 다 했어요. 아 형 죄송한데 네. 감스트가 부른 적 없잖아요. 아 있었어요. 있었어요. 진짜로. 근데 그 뒤로 뭔가 그래서 나 안 나간 날 땜빵으로 코트가 갔죠. 언제? 언제? 뭐지? 그때 어떤 뭐 외질이랑 뭐 막. 그래. 한순방송 되게 힘들었다고. 저는 힘들지 않았는데 스트가 많이 힘들었죠. 아
그랬었구나. 그러면 일단 이제 캐롤이 12월 16일 날 나오는데 네, 뭐 홍보라든지 뭐 그런 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또 음원을 내는 목적이 있을 테고 이유가 있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네. 이번은 이제 왜 냈냐? 이번에 이제 작년에 우리 어게인 크리스마스 아 했었죠. 아 또 냈어요, 캐롤? 그 네. 거기에서 나온 나레이션이 그거예요. 안녕하세요, 죄군입니다. 그거 가지고 나 놀리는 거야. 아 그래? 그게 이제 또 하다 보니까 아, 저희가 거기서 또 메이킹 필름으로 뮤직비디오 촬영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막 밝은 척을 해야 돼.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저희 이렇게 막 산타 복장하고 맞아, 막 이렇게 하고 했는데 뭔가 교도소에서 찍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억지로. 아니 뭔가 그 뿌디낭만님 스튜디오도 뭔가 좀 어둡고 아 맞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하는데 약간 7번방의 선물 마냥 죄수복들을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좀 약간 그게 예. 아 근데 이번에 노래 아주 좋았어요. 좋았어요. 노래 좋아요. 나쁘지 않더라고요. 살짝 한 소절만 살짝 그 정도 괜찮죠? 홍보되니까. 죄송한데 까먹었어요. 제가 왜 그걸 굳이 기억을 해야 되나요? 제 마음속에 아주 유산만 있습니다. 와 근데 진짜 잘하더라. 잘했다. 아, 역시 가수는. 가수는 가수더라. 와 사우틴 지를 때 딱 이렇게 지르고 와 이거 완전 장난 아니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인파 뉴스 네. 한번 예, 시작해 들어가 봐야죠. 아 그리고 또 형님 이게 예. 또 다룰 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다룰 주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좀 어떻게 손을 지키실 건지 아니면 네. 저는 저요 뭐 지금 어차피 잃을 게 없고 뭐 유튜브 민심이고 뭐고 저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뭐가 네? 아니 저희야 뭐 오로지 그냥 뭐 인생 내일은 없다. 고삼생이 오늘도 제대로 대포 좀 쏟아가겠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포. 자 그러면 예 빙티오 씨 준비해 주시고요. 예 바로 바로 인방뉴스 스튜디오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빙티오 바로 세팅해 줘. 빙티오한테 세팅하는데 내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여러분들 그 저희 의상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더라고. 왜 뉴스인데 옛날처럼 정장 안 입냐? 저희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의상 자체가 무거우면 보시는 분들도 무거울 것 같아서 일부러 편한 느낌 나죠. 네, 예, 일부러. 그렇지, 그렇지, 여러분들 편하게 생각해 주시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3번으로 돌렸다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렸다. 네. 아, 빨리 들어가자고. 네. 아, 오늘 괜찮겠는데? 좋아. 자, 들어오신 분들 즐겨찾기 추천 부탁드리고요. 대상 투표는 태군에게. 대상 투표. 네, 대상 투표. 은비 부분은 여러분들 김시원의. 제가 그것도 얘기를 할 게 있는데. 예, 예, 예. 이거를 뭐, 와. 시원이 제대로 밀어주네. 그러게요. 조금만 뒤로 가는 게 나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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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최찬님이어서 보시고. 네. 저 대본만 놓을게요. 내가. 피케, 나 그 대본 하나만 갖고 왔다. 원래 저희가 책임이 있고 가지 근데 제가 예상해요. 대본이랑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벌써부터 뭐 재밌다 올려주시고 확실히 2회차니까 네. 이제 좀 선발이 맞고 그래서 그런가 자연스럽습니다. 광우 형도 우리 빙첸 같은 직원 뽑고 싶다고 아까 너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난 직원을 뽑았는데 나오고 아 저희가 워낙 돼지들이라서 아까 엘리베이터 탔는데 네 명인데 여러분들 만 원이 떠가지고 와 가시죠. 네. 자 인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잊을만하면 찾아오는 인방 뉴스 오늘도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 좀 빨리 흘러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또 인방 쪽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터넷 방송의 전문가 서두에 인사했지만 최근에 이제 곧 10주년을 맞이하시는 저도 궁금해서 이제 운영자분들한테 물어보니까 12월 예, 좀 초점이더라고요. 자 우리 또 십광우 씨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모든 이제 인방 뉴스에 관련돼서
저만큼 또 이런 그렇죠. 우리 그림자 부대들 활동하는 가운데 저만큼 심도 있게 깊이 이렇게 좀 잘 아는 BJ는 더 이상 없습니다. 네. 오늘 제대로 하나하나 잘 파헤쳐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에 반면에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BJ지만 중간에 3년 동안의 외도 기간이 있었죠. 네네. 네, 전체 유배를 갔다 왔죠. 유배를까지 갔다 와서 탑 플랫폼, 웬만한 플랫폼 그랜드슬램을 달성하실 인방의 그랜드 마스터 노래하는 코트씨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아프리카의 김구라. 예, 탑포부터 메이저까지 정말 조회 깊은 정보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다 이제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인방계 호사가 윤태훈입니다. 야, 근데 아프리카 김구라는 전대요? 네? 무슨 소리세요? 아, 제가 원래 지구라 소리 많이 듣는데. 지구라. 호채 씨는 뭐 인방계 박명수죠. 죄송한데 이창명 씨 아니세요? 이창명 씨. 네. 서로 딜리로 주고받았네요. 자, 그리고 네. 말씀하시죠. 공동 진행을 맡은 봉준입니다. 아, 좀 약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네. 혹시 이게 트위치 이제 이적생 특집 이런 방송을 좀 보셨는지? 아, 저는 관심 없습니다. 아, 네. 다 어떻게 보면은 다 아프리카에서 망해서 아니 아프리카에서 망했다가 트위치 넘어갔다가 지금 또 좀 잠깐 복귀한다 그래서 반짝 금방 또 제자리 찾아갈 거예요. 네. 반짝. 아이고 다 눈에 보입니다. 보여요. 근데 사실 이 정도면 독설이 아니라 저주를 퍼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주를 하는 아이 다 면면을 봤을 때 다 떠나간 이유가 다 안 돼서 떠나갔고 아니에요. 트위치에서 아니에요. 완전 하고 있는 사람도 온 사람들도 많아요. 네. 아니 근데 또 그런 출신들이 많아요. 아프리카 학부 출신들이 했다가 넘어갔다가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커맨더 지코님도 트위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전 정말 저 상상하는 게 트위치의 감성과 좀 맞았던가요 본인이? 너무 갑갑해서 완전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짐에 당했어요. 예, 뭔가 뭐 집단 따돌림을 이제 좀 경험하고 이제 그래 거기에서야말로 이제 집단서. 아이고 참 외로웠죠. 자, 여기서 이제 좀 궁금한 게 우리 노래하는 코프트님에게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같은 콘텐츠를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어떤 플랫폼의 성향이 다르잖아요. 시청자들의 성향. 자, 여기서 아프리카 시청자들의 성향과 트위치, 유튜브의 성향이 다 다를 텐데 코트님은 좀 어떻게 좀 구분할까요? 아프리카는 아무래도 이제 좀 초창기 플랫폼이었고 하다 보니까 날것의 감성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정서가 좀 많이 다르죠. 트위치 같은 경우 이제 게임이라는 컨텐츠를 기반으로 쌓고 가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게임이 아무래도 주류가 되지 않나. 그래서 약간은 좀 약간 그 너드 문화 약간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이 돼 있죠. 너드 문화요? 잠깐만요. 진짜? 너무 어려운 그 용어를 쓰시는데. 아, 너드 모르십니까? 코트 씨가 늘 이렇게 재미있는 감성. 예, 말씀하실 때 뭔가 있어 보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일부 어휘를 쓴 걸 좋아해요. 단어를 하나씩 준비해서 오나 봐요. 너무 약간 준비해서 오는 듯한. 저희가 좀 무시겠군요. 드립은 좀 어디가 제일 그래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드립은 사실은 저는 거기서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지코 형님을 예시로 들자면 거기서 이제 방송을 했었고 지코 형님이 이제 거기서 그래도 들어가 처음에 이제 트위치에 지코가 왔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클립들이 남아요. 그런 클립들을 다른 방송에 도네이션을 한다 그러죠. 아, 알아요. 어떤 그 여자 이제 메이저 그 트위치 여자 메이저 그 스트리머분께서 방송을 하고 있는 도중에 이 형님의 영상이 이제 딱 본 거예요. 뜨자마자 표정이 싹 굳더라고요. 이런 거 하지 마요. 이런 거? 아 이런 거 하지 마요. 아 이거 팩트입니까 이거? 팩트입니다. 제가 보다가 그렇죠. 거기서는 진짜로 여기서나 우리 형님 그러고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사실 거기서는 원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아,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지코 형님이 이제 트위치 가셨을 때 그래도 뭐 다른 플랫폼에서 대형 BJ가 왔기 때문에 많이 그치. 봤을 것 같은데 얼마 정도 보셨나요? 최고 시청자. 네. 처음에 딱 방송 켰을 때 엄청 많이 봤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 2,000명 가까이 이제 이렇게 2,3,000명 가까이 왜 이렇게 많이 안 봤지? 보다가 나 마지막에는 그래도 한 1,000다리도 붕괴되지 않았었나. 네? 네. 아니 그러면 진짜 충성시 하나만큼은 진짜 남다른 우리 지코 형님 팬분들은 트위치까지 따라오셨나요? 아니면은 많이 그래도 좀 따라왔었죠. 거기서 문화 충돌이 일어났었죠. 왜요? 도네 문화가 거기는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쌓여 있는데 그렇죠. 이 형님 같은 경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전무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무슨 뭐 게임 영상 같은 게 이렇게 딱 뜨면은 리액션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어이 이게 뭐예요? 아 그렇죠. 정말 뒷방 늙은이. 네, 다른 세상이에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서 아 그리고 한때 아프리카에서 3년 전에 그 트위치에 도네를 따라서 영상별 풍선을 만들었는데 유일하게 박광훈 씨만 그거를
그러니까 예, 계속 쓰고 있어. 한동안 받고 있죠. 완전 쓰고 있어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첫 번째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11월이고요. 연예계에는 사실 11월 괴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11월에 네. 좀 안 좋은 사건 사고 많이 터지는. 네. 아, 근데 이제 아프리카 TV에는 11월이 되니까 복귀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동안 쉬었던 BJ들이 대거 복귀를 하게 됐는데 어떤 분들이 복귀했고 아직 복귀 안 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귀한 분들 얘기하자면 대표적으로 우리 찌양님. 네. 최근에 찌양님이 또 복귀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어서 앵지님께서 그렇죠. 이 사람은 누군가요? 앵지라고 로라는 여자. 로이업이야. 로이업이니까. 앵지라고. 예, 예, 집 가수예요. 예, 예, 예. 예. 그리고 이어서 또 나는프루님이 또 복귀를 하셨죠. 그리고 또 보이는 라디오에 또 우리 지코님과도 친한 이설님이 또 예? 저 모르는 사람인데 아니 모르는 사람인데요. 아, 그리고 네. 슈기님도 복귀를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슈기. 1년 2개월 만에 복귀를 했는데 아프리카 TV가 너무 좀 그리웠다라는 얘기를 또 하셨었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마지막 저희가 유해디님이 최근에 또 그렇죠. 네. 지금 장기 뭐 맞아요. 이렇게 장기 유방 중인데 네. 예. 근데 유튜브는 계속 꾸준히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유튜브야 아무래도 예. 다 면면들을 보니까 네. 제가 다 예상했습니다. 네? 네? 돈 떨어지니까 이제 슬슬 이제 좀 물소들을 이제 또 다시금 예? 예 이제 조금 이제 수금하러 다시들 돌아온 거죠. 딱 봐도 이제 돈 떨어진 딱 그 좀 됐거든요. 아니 그게 보입니까? 아 너무 눈에 잘 보여요. 너무. 아니 근데 오늘 지코 형님 팬션이 네. 우리가 캐롤을 네. 잘 도와줘서 그런지 엄청 열심히 하시네. 아니 맞죠? 아니 제 한치의 예 예상을 안 벗어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네. 대표적으로 복귀를 한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찌양님과 또 푸른님의 복귀 영상이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보시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찌양입니다. 찌양님이죠.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우선 욕지도 영상을 봐주신 분들께 정말 너무너무 살짝 시간 두고 넘깁시다. 네, 왜냐면 또 여러분들 탑이비하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진짜입니다. 탑이비하는 절대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저 계속 챙겨주시는 분들 고마워가지고 복귀했죠. 이렇게 네. 막 마음 생기고 그랬던 거지. 막 유동분들 제가 막 모집하려고 힘이 안 해요. 유동분들도 저 놀러 와주셔서 감사하지만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애틋해서 복귀를 했는데 네네네. 일단은 찌양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게 좀 아무래도 좀 호불호가 좀 갈렸었던 게 사실 이게 있었거든요. 정무박이라는 분께서 그런 네. 댓글을 썼습니다. 흠 어쩌라고 한 달 뒤면 돈 다 떨어져 돌아올 걸 내 목숨 걸고 맹세한다. 그런데 거기다 대댓글을 다셨어요. 아, 지장님이 직접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사실 이게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논란의 요소가 됐었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좀 복귀하실 때는 되게 좀 유쾌하게 저희 그냥 비긴 걸로 하시죠 이러면서 봐봐요. 예, 그렇게 아 정무방님을 언급을 했나요? 네네 정무방님 말이 맞다. 유쾌하시게 또 이렇게 하셨네. 조금 좀 민망한 인사를 하셨죠. 네. 아 근데 일단 여러분들 탑이비 하시는 분도 어차피 블랙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좀 지아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라면 좀 약간 복귀하고 이랬을 때 좀 민심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 아 근데 지아님의 민심이 너무 좋더라고요. 지아님을 기다리신 분들이 너무 많죠. 기다리신 분들이 너무 레카 하시는 분 중에서 그분 누구죠? 저기 뻐까라는 분도 그분도 응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분 원래 거의 저 유튜브의 지코형이거든요. 항상 이렇게 중립기어 잘 박아요. 맞아요 근데 찌양님은 정말 모든 크리에이터 분들이나 BJ분들이 다 응원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바로 선한 영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니 근데 복귀 BJ 중에 거루는 없습니까? 아니 그 사람도 뭐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네. 예, 뭐 어디 갔다가 이번에 뭐 아무튼 예, 출소해서 방송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사회적 복귀니까. 아, 예. 저 방송 거박이를 하시더라고요. 맞네요. 거박이. 예. 그래도 거루 형 챙기는 건 직권이거든요. 참 철면피예요. 왜요? 그 사람은. 왜요? 아니 뭐 그래도 나왔다가 뭐 약간 반성의 의미도 없이 그냥 막 바로 그냥 방송 켜서 사람이 어쩜 저렇게 죄책감이 없을까? 예? 네, 아니 그리고 좀 네. 약간 놀란 게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셔도 네. 와 거기 앞에 가셔가지고 사진 찍으신 분들 아 이렇게 딱 면회를 면회를 갔다 면회가 아니라 그거 나올 때 나올 때 그냥 두부 선물하셨나요?
아니요. 요즘은 뭐 그런 게 안 한다 그래서 아니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어서 사전 연습 같은 거 아니요 사전 연습 사전 답사 가셨죠 이제 대리 체험 예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세요 그렇죠 어. 한번 좀 변화가는 마음으로 예 그렇게 다녀왔죠 아 근데 저는 그거 합성인 줄 알았어 맞아 사진 보고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예 그 사진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예. 근데 이 형님도 만약에 또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형님 만약 교도소 간다 저는 사식을 넣어줄 거예요 예. 아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다 그래도 면회를 한 번씩 어떻게 그렇죠 무조건 저 풍실화 때 사서 이제 면회 갈 때는 이제 군대랑 교도소가 있겠죠 아니 근데 뭐 대화 주제가 무슨 교도소 오면 면회 누가 그러니까 왜 내가 거의 형 얘기를 왜 아니 그래요 아니 그냥 또 너무 여자 주제 얘기 좀 해 주제 얘기 좀 주제 중심해 주세요 자 유에디님은 저는 사실 오늘 몰랐었는데 유에디님이 방송 요즘에 안 하고 있어요 아 유에디님이 절친이잖아요 해킹을 당했어요 뭐를? 아, 이게 또 이것도 바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예. 오 뭐야? 이게 요즘 이게 뭐 유튜브나 SNS 이 해킹이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죠. 예. 이게 어느 그거냐면 진짜로 아이디를 해킹을 해가지고 그냥 뭐 별풍선을 한전을 한다든지. 아. 근데 자기 통장으로 못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뭐 세금 관련해서 뭐 그런 것도 다 이런 것도 그냥 상관없이 그냥 한전을 한다든지. 이제는 뭐라고 하죠? 계산을 하거든요. 이제 환전을 할 때 언제 환전을 해야 내가 딱 이제 어느 정도 세금 폭탄 맞지 않을지. 그리고 나라에 정해진 세법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타이밍에 맞게 원하는 만큼 뽑아야 맞아요, 되는데 맞아요. 그거를 전부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그런 일들을 좀 당하시는 걸 보면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저럴 때는 네. 해결책이 있습니다. 어떤 건데? 네. 해커를 고용해야 돼요. 개통수 말하는 거예요. 네, 저도 해커, 어제 해커. 그래서 해커가 있죠. 개통으로. 아 지금 직원에 중간에 네. 해커가 있어요. 아유 있어. 그럼요. 아, 근데 진짜 네. 인방 보시는 분들이 진짜 각계각층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어제 약발방 하다가 너무 이렇게 괴물처럼 행동하는 여고생이 있었는데 바로 그냥 털어버리더라고 신상을. 아 진짜. 인스타랑 페이스북이랑 실명이랑 어디 다니지 학교랑 그래가지고. 근데 그 시간 좀 문제가 있긴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차별적인 발언 같은 거 많이 해가지고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이제 BJ들이나 아니면 이제 스트리머분들 그리고 이제 유튜버분들이 네네. 가장 위험한 게 SNS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인스타 많이 하죠. 되고. 근데 거기에 이제 DM이 하나 오는데 네. 그거 사이트만 클릭해도 다 해킹 당. 아, 맞아. 아, 그렇죠. 예. 싹 다 해킹 당해요. 오, 진짜? 예. 싹 다 해킹 당해서 이거 큰일 나는 게 거기 해킹 당하면 뭐가 문제냐? 비공개된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DM 보낸 거 다 할 수 있어. 예, 이거 조심해야 돼. 아, 저는 DM으로 그 고소 자료가 많이 오거든요. 형님 링크 띄워드립니다. 함부로 누르면 안 되겠네요. 아유, 절대 누르면 안 돼요. URL 주소를 보면은 맞아. 좀 특이한 영어들 대문자 소문자 막 섞여가지고 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일단 클릭을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핸드폰 문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피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런 위험 때문에 지코 형님은 SNS를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 못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형님은 할 줄을 잘 모르시지 않아요. 아유 그래도 지코 형님 나이에 엄청 신세 들어 사시는데 뭘? 마지막 SNS가 뭐였죠, 형님? 사실 네. 이것도 사연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페북 페북 이제서 저도 뭐 좀 이제 하다 보면 이쁘다간 좀 친구들 일반인들 있잖아요. 네. 아유 그러다 한번 큰일 날 뻔한 일이 있어서 아니야 이거 이대로 가다가 큰일 나겠구나 예. 싶어서 DM 같은 걸로 1대1로 대화하다가 또 이렇게 또 기분 좋게 해주셨나요? 예 아무튼 많이 예 뭐 좀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안 하지 이 양반이 괜히 안 할 사람이 아니죠. 맞죠. 웬만하면 BJ 분들은 좀 DM에 그 쓸데없는 답장이나 주고받는 건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요즘에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이 DM으로 광고 문자가 엄청 광고 엄청 많이 와요. 네네 그것도 낚시예요. 그거를 딱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연락을 하는데 그게 사이트를 딱 알려줘. 근데 그게 해킹인 거야. 자연스럽게 해가지고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그런 것들보다는 좀 이렇게 좀 구걸 쪽지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 분명하다. 제 SNS에서 좀 얘기를 예 자기 어떤 그 예. 개인 사생활이나 좀 그런 얘기들 가정 형편이 어렵고 뭐가 어쩌고 제가 이거 사기를 먹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돈을 빌려달래요. 아니 어떻게 일면식도 없는 사람 저한테 가족도 돈 안 빌려준 사람인데 아니 그렇죠. 돈을 빌려달라 그러니까 화가 나죠 제 입장에서는. 심지어 언제까지 갚겠다는 것도 없어요. 맞아요. 우선 빌려주세요. 네. 옛날 같았으면 저는 그런 사람들을 패드립 바로 박았는데 옛날에 어쩌라고 꺼져 너 나 알아?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욕을 박았는데 그렇게 정신 차리게 해주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이미지가 중요하다 보니까 맞아요. 욕을 못 치겠어. 그래가지고 아유 짜증나. 그리고 이런 거를 만약에 네. 답장을 해가지고 하면 또 SNS에 그쵸. 맞아. 인성 네. 에이, 인성 안 좋다. 인성 논란이 올라오기 때문에 에이, 저는 궁금한 게 그 세비지 형님이나 파택 형님 이런 분들 있죠. 제코형 맥큰손 이런 분들이 환불은 아닌데 예를 들어 네. 형님 저 급전이 필요한데 네. 형님 한 3천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아, 전 바로 차단합니다.
아, 진짜. 예? 아니, 그게 아니라 별풍선을 지금 아니, 이렇게 썼는데. 풍이 있고, 이렇게 있고, 기 때문에. 아, 그래요? 아주 안 좋은 설레를 일단은 남기면 안 됩니다. 네. 저는 그래서 10년간 방송하면서 예전에 사실 대학교 등록금을 갖다가 다 풍을 쏘고 이제 이래서 그 부모님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오~ 예, 어쩌라고요? 하고 바로 하고 사람이 아무 그런 거에 휘둘리면 안 돼요. 와 진짜 예, 안 휘둘리시네요. 아유, 아니, 근데 좀 그래서 그렇죠. 다른 어떤 플랫폼인데 이제 모바일 플랫폼, 네. 모바일 방송 플랫폼인데 초등학생이 맞아요, 맞아요.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이제 어머님이 계신데 그 카드를 가지고 막 질러줘가지고 1억 원어치인가?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회장님 하면서 초등학생 걸 알면서도 네. 이렇게 그런 부분은 사실 좀 도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그거는 네. 그 부모님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를 왜 그렇게 쓰게끔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몰랐다는 거는 조금 부모님 그건 좀 약간 있진 않나. 문제가 좀 있긴 아 그러면 직권님은 이제 따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재훈 씨가 나중에 좀 이렇게 과금을 좀 과하게 했다. 뭐 예를 들어 뭐 별풍을 쐈다든지 근데 이게 천만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냥 그거는 이해를 해주시는 편일까요? 아, 예? 재윤이가 누구죠? 아니 형님, 아니 살다 이제 잠시만요 이거 너무 이거 지코 형님이 어머님께서 장애가 있으신지 모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그건 전혀 없습니다. 넌 그런 거 몰랐지. 그래서 못 들었어. 못 듣고 이건 정정을 해야죠. 자 정정할게요 여러분들. 자 어쨌든 장기유방이 있었고 우리 빅뱅 빅베리님 그리고 러너님도 네. 해킹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빅베리님은 지금 트위치에서 빅베리님이 원래 BJ였는데 또 트위치 맞아요. 예, 계속 전화 합방됐었는데 가셨는데 빅베리님도 어쩌면 좀 사실 좀 기구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트위치 같은데 트위치 방송에서 이제 좀 이제 코스프레 방송을 하다가 맞아요. 너무 좀 노출이 심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정지를 당하셔가지고 이제 좀 약간 뾰루퉁해서 유튜브도 가보고 아프리카도 가보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좀 어떻게 다시 또 트위치로 다시 회귀하셨는데 맞아요. 이런 것들 보면은 좀 그 노출이라는 게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플랫폼마다 포용하는 맞아요. 게, 맞아요. 네. 아, 근데 좀 약간 이것도 좀 약간 그거 한 게 말씀을 잘하신 게 그 문월님이 이번에 넘어오셨는데 네. 문월님이 트위치에서 하는 이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노출을 아프리카에서 했는데 바로 정지 먹을 뻔했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뭔지 아직 예, 잘 모르는 그게 아닌가. 아, 트위치에서는 이례적으로 하던 노출인데 그렇죠, 아프리카에서 하니까 경고를 먹었다. 네. 이게 여캠들 사이에서 사실 논란인 게 뭐냐면은. 너무 몸매가 야하다. 그러니까 몸매의 차이 사실 이런 게 좀 있어요. 같은 의상을 입고 같이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 경고 안 받네. 나도 해봐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이 또 경고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아 속옷 노출이라고. 네네네. 네. 속옷은 사실 노출되면 안 되는 경우고. 속옷은 안 되죠. 또 너무 옆가슴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다 보면은 사실 조금 너무 야하게. 저는 이거에 있어서 때문에. 운영자분들한테 좀 많이 여쭤봐요. 아 도대체 같은 의상인데 내가 봐도 얘 좀 억울하지 않냐. 대부분 답변이 뭐냐면 의도성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똑같은 부위가 노출됐어도 어맛 이렇게 노출된 거하고 이것 좀 봐봐. 너무 근데 좀 약간 이거 그렇죠. 기준이 애매하네요. 아 우리 노출하려 그러면은 어맛 이러면서 계속 보여주고 엉덩이 보여주면 어맛 이러면서 엉덩이 보여주고 이거 좀 애바지 않나요? 고의성이 너무 다분하면 정확한 어떤 그 저기를 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사람이 하는 거라 사실 이게 맞아요. 예. 우리가 운영자를 해도 이거 무덜식은 나와요. 어쩔 수 없어 맞긴 한데 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좀 사고인 척 하면서 이렇게 좀 노출을 하는 아니, 그게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남자 BJ도 마찬가지죠. 네네. 제가 한마디 한 거면은 칼정인데 최고는 괜찮아요. 아, 또 그런 게 또 있죠.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당신이 얘기한 건 사실 범죄예요. 진짜로. 예. 또 사실 여러분의 전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차별이라고 하십니까? 그렇죠. 저 지금 그래도 클린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한번 실드를 쳤는데 면전에서 감옥 가겠다고 실드를 거부한 적이 있어요. 아, 그쵸. 그때 그게 뭐죠? 제가 이제 지코 형 사과하세요. 그쵸 그쵸. 사과하세요. 이거 형 사과하셔야 돼요. 사과했었어도 나 이거 감옥 갈게. 아 진짜 정말 지코 형은 전두 아니에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러면서 항상 자기 방송에서 예. 알로텔리 같아요. 그만 좀 억울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우리 BJ분들 진짜 해킹 좀 조심하시고 아이디 네이버로 자주 바꾸시면서 네이버로 자주 바꾸시면서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을 저희가 또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는 김봉준 씨랑 저희가 좀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바로 트위치 이적 성공적인 이적 문월 2주 만에 100만 클럽입니다. 야. 아니 근데 봉준이랑 최고는 뭔가 트위치에서 뭐 돈 받습니까?
아, 우리가 아니지. 받아라. 아프리카 받아야 돼. 아프리카한테 받아야 돼. 사실 그런 얘기를 흉흉하게 돌긴 했어요. 아, 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당신이 트위치 분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데리고 오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너무 뛰어오죠. 브로커가 아닌가. 아, 브로커 아닌가. 예.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었는데. 숙제도 아닌가. 근데 진정한 예. 브로커는 저희가 아니고 토마토죠. 다 토마토가 섭외 오는 애들이고.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아니, 네, 근데 네, 이게 네. 말씀을 좀 드리자면 문월님이 진짜 그날도 고민을 했다고요. 그 네. 방송할 때도 올지 안 올지 고민을 맞아, 했는데 맞아. 최근 형이 딱 그 말을 했어요. 이분 오시면 한 달 안에 70만 클럽 무조건 최소 넘긴다. 70만이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에이 이 사람 장난 그치. 근데 2주 만에 100만이고 근데 이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세속적으로 볼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은 소대장님 같은 경우나 소대장님이나 푸르님 같은 경우도 방송하면서 한 달에 진짜 7만 원 하루에 7만 원 약간 이렇게 봤다가 갑자기 아프리카 넘어왔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랑을 해주시고 풍선을 쏴주시니까 사실 저라고 해도 이적을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예. 천 원의 장문 여섯 줄 일곱 줄 짜리를 그런 봤다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코님이 또 뭐해? 네네. 아니 그런데 뭐 처음이나 반짝하다가 뭐 조만간 제자리 찾아가지 아니, 않겠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저주를 해요? 네? 지성은이야 지성은. 아니 다 그렇잖아요. 뭐 이전에도 뭐 누구 뭐 와서 아니, 와 띄워주고 뭐 막 하다가 뭐 지금 보면은 뭐 그냥 뭐 몇백만 안 보고 있고 그러니까 오픈발일 것이다. 아, 그렇죠. 결국에 거품은 빠진다. 근데 물론 빠질 수밖에 없죠. 어떻게 뭐 여자 BJ 또 그 성향상 몇만 몇천을 유지할 수는 없겠지만 빠져도 빠져도 뭐 80만 70만 이상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싶어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푸르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프리카 오셔가지고 시청자 수나 별풍선이나 이런 쪽으로 굉장히 좀 다양하게 좀 이렇게 많이 사랑을 받으셨는데 문월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좀 어느 정도 정착을 하기 전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거 48시간 너무 빨리 하신 거 아 이미지 섭을 너무 그렇죠 이미지 섭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정말 안 좋게 얘기하면 최단계 퇴물이다 막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좀 이런 48시 이런 거 좀 조언을 그 이미지 섭에 한몫한 게 김봉준입니다. 네 집을 습격을 해서 그건 재밌었는데요. 맞아요. 네. 그렇다면 제 의견은 접겠습니다. 48시간 하신 이유가 뭐예요, 문호님께서? 그래서 그 벌칙으로 걸려져가지고 아 네. 벌칙 때문에 했었는데. 옆에서 좀 이런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근데 그렇게 하면 진짜 제가 브로커인 거죠. 48시간 하지 마라. 그치, 뭐 그치. 아, 이러면은 아, 그건 이제 자기의 결정. 어 그쵸 뭐 제가 뭐 그것도. 아니 근데 저는 그런 건 있었어요. 네. 문월님이 빙첸한테 연락처를 제 연락처를 물어봐서 연락이 왔어요. 어느 정도 별풍선이 넘었을 때 최군님 너무 감사드린다고. 최군님 덕분에 이렇게 뭐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장문으로 보냈는데 난 한 번도 살면서 역캠이랑 합방하고 나서 이런 카톡 많이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근데 좀 약간 네. 서운한 게 왜 나한테는 그런 카톡이 안 오고 왜 최군한테만 그런 카톡이 아니 김봉주 씨한테는 이미 뭐 예 있으니까 어쩌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 참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문월님이 좀 뭐라도 자기 친분을 과시하려고 아니 뭐라도 좀 내놓으라 그러세요. 아니 뭐 겨울철 뭐 패딩이라든지 아니면 뭐 듀폭라이터라도 예. 하나 사 가지고 있죠. 오는 게 있어야지 입으로만 보고 됩니까? 아프리카 진입 장벽 이래서 높은 것 같아. 이미지 소모라는 게 머리를 굴려야 되잖아. 내가 이게 길게 장기간 어떤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지. 그러니까요. 사전 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이제 다 넘어오셨는데 그 전에도 넘어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적에서 네. 전후 데이터 이제 비교 자료부터 좋다. 이제 좀 약간 예 자료를 좀 아 이런 거 좀 잘하셨네. 네. 자료 네. 조사를 했는데 세팅의 김봉준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오시기 전에 이전 이후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그리고 아 좀 깜짝 놀랐는데 키키기님이라고 있어요. 네. 예, 키키기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오늘 이적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송국을 통해서 예, 예, 마지막 예, 예. 트위치 방송을 하고 아프리카로 이적할 거라고 이제 못을 박았죠. 키키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약간 좀 여린 외모에 정말 쌈배를 맛깔나게 피시는 분. 아 그래요? 예예. 인스타그램에 가도 남짤로 많이 남았는데 혹시 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얘기만 들어도 고민되는 게 있거든요. 네? 네? 네. 이 지금 저작권이 심해져가지고 노래 저작권이 심해져서 아 이분이세요? 예예예. 이거 이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지금 계속 이거 고민이 넘어가서 키키기님이신데 네. 약간 조명이나 약간 세팅 같은 게 살짝 좀 형님이랑 잘 맞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너무 어둡게 하시는데 예. 예. 약간 눈독 들이시는 느낌인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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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어.
아 왜 좀 약간 트위치에서 이렇게 넘어오신 분들 왜 이렇게 좀 다 방어 태세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경계를 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경계를 하시고 왜냐 제가 당한 게 있어서 그래요. 어 왜요? 왜요? 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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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트위치 갔을 때 그렇게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거기까지 간다고? 뭐하고 이제 이런 게 있어서 저도 일단은 조금 애기다 애기 예. 야 거기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참 아프리카가 좋아요. 아, 진짜 아프리카는 오히려 누구 그때 외상 스트레스였나 봐요. 네, 환영해주고 뭐 너무 이제 이러니까 맞아 맞아 그런 거 환경이 보면은... 달라지니까 이 형님이 거기서 진짜 많이 좀 힘드셨었죠. 그때 많이 일단은 힘들었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적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또 소대장님이나 푸르님 같이 이렇게 좋은 사례들을 남겼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문어미 같은 경우도 100만 클럽 들어갔고 그렇죠. 이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지금 많이 고민하실 텐데 트위치에 계신 분들이 지금 넘어오기 가장 적기라고 느낀 게 항상 네네. 명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영재와의 전쟁에도 보면 최익현 그렇죠. 그 명분이 필요하다. 지금 트위치가 네. 저작권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넘어오려면 지금 넘어와야 네. 그나마 나중에 뭐 발목을 덜 잡힐 수도 있고 덜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뭐 변절자 프레임도 막차 타고 오지 말고 그냥 네. 빨리 다들 이렇게 짐 싸가지고 빨리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네. 예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네. 그렇겠죠. 예. 근데 이제 넘어와서도 이제 좀 약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김봉주 씨와 함께했던 방송이지만 넘어오라고 특집 요거 굉장히 좀 컸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왜냐 똑같이 넘어왔는데 2주째 열혈컷이 500개가 안 넘는 트위치 스트리머도 있어요 지금. 자 일단 있겠죠. 너무 빨아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예. 트위치라는 플랫폼 자체가 좀 운영 방식이 좀 멋같긴 해요.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까? 모회사가 아마존이거든요. 아~ 모회사가 아마존인데 이게 왜 이번에 저작권 이슈가 걸렸냐면 이제 그 모회사 그 CEO가 이제 그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저작권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이라든지 이렇게 음악 트는 부분에 대해서 저작권료를 정확하게 지불하느냐라는 그 기자의 질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뿌리나가지고 이제 저작권 협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다 트위치를 쫓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그래서 지금 거기서 네. 지금 여기까지 여파가 있는 겁니다. 네. 이건 이제 트위치의 그 모회사 아마존 CEO가 문제다. 아니, 생각이 드네요. 이 정보 이거 확실한 겁니까? 확실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냥 유튜브에서 그냥 뭐 영상 하나 보고 오신 것 같은데요. 아니죠, 아니죠. 저는 예? 이제 또 호사가로서 이런 것도 예. 왜 존재하십니까? 이런 건 근데 예. 확실히 알고 정확한 정보를 얘기하세요. 당신처럼 이게 저주만 퍼붓는다고 이게 방송이 재밌는 게 아니에요.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야, 공부 좀 공부 좀 하세요. 예, 예. 네, 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번 이적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데이터 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프소 그러니까 에디님 네, 아, 우리 나는 프로 우리 대표적으로 소대장님에 대한 이적 현황인데요. 그렇죠. 이건 빠르게 넘어가죠. 예. 아니 그래서 에드린 저분은 네. 진짜 그래도 아프리카 BJ들한테도 많은 영향을 준 게 DSLR. 아 맞아요. 와 그거를 말씀 잘하셨네요. 처음으로 전파해갖고 네. 저도 따라했지만 잠시만요. 왜? 아 근데 남캠이신데 DSLR을 아유 그래도 네. 해야죠. 웬만한 역캠이 하는 거 다 해요. 다 해야죠. 이 형님이 아무래도 좀 장비 욕심이 있고 네. 그렇죠. 네. 역캠 테크트리를 탔으니까 꼬추 달린 역캠으로서 예, 조만간 룰렛도 하신다면서요 형님. 에이, 그런 거면 안 식대도 하십니까? 일챈도 하시겠어요? 예. 아, 근데 에드리님 같은 경우는 DSLR 혁명을 데리고 왔어요. 맞아요. 다 이렇게 다 DSLR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요즘 신입들도 뭐 캠 할 때 DSLR 라라로 그치. 예. 요즘 카메라 회사들이 다들 웃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굉장히 좋죠. 비싸거든요. 아, 그리고 그렇죠. 이게 네. DSLR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그 업체 세팅 업체가 있어요. 업체가 있어요. 네. 네. 그 거기 완전 대박 났어요. 돈 많이 벌죠. 캐논 네. 회사가 이제 카메라가 보통 캐논을 많이 쓰는데 300만 원에서 400만 원대인데 이게 사실 네.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지만 아프리카에서 뭐 바짝 방송하고 하면은 금방 버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래서 장비에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좋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죠. 자, 이어서 또 우리 쏘님 거 볼까요? 네네. 푸르님 이제 푸르님. 푸르님부터 봐야죠. 네. 푸르님 거 받고 이제 아, 소대장님. 아, 소대장님. 특이하게 커뮤니티에서 영입한 케이스고. 야. 소대장님이 사실 유명해진 게 그 케이스가 이제 소대장님 콧물자리 있어요. 이렇게 좀 이제 트위치에서 이제, 네. 이제 좀 질질 짜는 아~ 약간 집을 짜시는데 연보선 콧물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너무 콧물이 이제 더럽습니다. 예, 예, 더럽고 좀 저열하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천박한 콧물이 아니라 네. 소대장님 콧물은 정말 공기방울이 이렇게 완전 좀 터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면서 만화 같은. 그래서 아기 저역캠 누구냐 왜 이렇게 귀엽냐 하면서 커뮤니티에 이게 다 한 번씩 돌았습니다. 아, 그럴까? 소대장님 자리 닦아주고 싶은 콧물. 맞아 맞아. 네, 네, 네. 이런 느낌. 네네네. 그런 느낌으로. 소대장님은
사실 지금 아프리카도 아프리카지만 유튜브에 힘을 좀 많이 실고 있죠. 유튜브가 어마어마해요. 아, 깜짝 놀란 게 유튜브 최근에 하한영님이랑도 이렇게 또 콜라보를 하셨고 하승진 뭐 네. 예. 유튜브도 콜라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요즘 많은 분들께서 예. 이렇게 콜라보를 많이 하는데 소대장님 같은 경우는 정말 줄을 섰다 그래요. 맞아요. 네. 왜냐면 이제 이슈메이커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정말 빠른 시기에 1년도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정말 좋은 사례를 남겼기 때문에 소대장님은 네. 정말 승승장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건 너무 비교가 되네요. 네. 연보성은 10만 낙이 걸렸다는 게. 예, 네, 아예 연보성도 네. 빨리 올라갔으면 네. 하는 바람에. 예. 아 그리고 뭐 기훈이 얘기가 많은데 소장님이 뭐 유튜브 잘 된 거에 기훈이가 어느 정도 기여는 하긴 했죠. 했죠. 네, 네, 정도가 있죠. 네, 맞아요. 네네. 네, 그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렇게 좀 어떤 고마움을 평생 좀 이렇게 기억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준 씨도 키워낸 BJ들 굉장히 많잖아요. 하비준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한때는. 예. 아니, 근데 왜 요즘 왜 저랑 합방한 여자가 항상 데려다가 뭐 방송하는 거죠? 저요? 예. 근데 누구가 있는데요? 저랑 아니 좀 많이 요즘 좀 예. 이렇게 해서 좀 제가 먼저 하면은 꼭 예. 다음에 최근 방송 나가 있더라고요. 아, 이거는 진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게 당신 좀 너무 까마귀 새끼 같아요. 맞죠? 야, 예. 정말 저만 느낀 게 아니죠. 네네네. 아 맞아요. 한 바퀴 싹 돌고 나서 맨 마지막은 네. 최근과 함께 이게 그렇죠. 너무 아니, 까마귀 새끼가 아닌가. 너도 나도 합방하는 거 제가 합방했다고 해서 왜 제가 받아먹는 게 됩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먼저 합방했는데 쪽에 간 역행도 많아요. 근데 그 말도 맞는 게 그렇더라고요. 본인이 무슨 저 뭐 저 네. 기획사 사장도 네. 아니고 그러니까요. 자기 무슨 지코 엔터테인먼트 뭐 소속도 아닌데 그게 아니라 이제 조금 소유욕이 네. 있네. 아, 그러니까요. 지코 형이랑 합방한 역행은 딴 데 나가면 안 됩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이제 저희 쪽에서는 이제 좀 약간 이제 읍 돼 있고 이제 이러면은 또 바로 이제 좀 이제 또 군인 방송으로 아, 예전에 예, 한참 전에 유행했잖아요. 예. 지코 손절 대명사라 그래가지고 예. 거기 보면은 뭐 최군이랑 친해서 손절 누구랑 친해서 손절 별풍선 많이 받아서 손절 아니, 별풍선 예. 많이 받아서 손절은 뭐예요? 배 아프니까 가는 길이 달라서 손절 예. 아, 또 그런 게 있군요.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예. 아, 뭐 또 다른 자료가 있나요 저거? 오케이 바로 넘어갈게요. 예. 아 그리고 별풍선. 야 이게 진짜 중요한데 어차피 여러분들 이거는 뭐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예. 와 이거는 뭐 미쳤네요 진짜로. 복귀에서도 어우 잘 받으시네요. 예. 와. 아 근데 이게 에덴이나 소대장님은 좀 약간 그. 그거네요. 예, 생각보다 그렇게 막 높진 않네요. 네. 근데 저는 이 중에서 네. 단연 가장 방송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드는 분이 에드리님 같아요. 왜냐면 진짜 정말 방송 장비도 너무 뛰어나더라고요. 아, 맞아요. 세팅이 좋아요. 없는 게 없어요. 맞아요. 에드리님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네. 그리고 제가 어떤 뭐 제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렇게 좀 약을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약을 계속 드시면서 방송을 이렇게 이어나가는데 긴장돼서 네. 애드리님 좀 많이 힘내셨으면 좋겠고 뭐 가능하시다면 이제 합방도 좀 하시면서 좀 이렇게 그런 좀 그 세국 정책을 좀 해제해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에이 역캠들은 합방하면 안 돼요. 좀 약간 또 그게 있으니까 혼자만 그냥 풍 잘 받고 먹고 아니 그러면은 본인은 그렇게 맞지. 수많은 역캠들하고 합방하는데 그 역캠들은 왜 합방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신입들만 데리고 해요. 네. 아유 요즘 뭐 어지간한 역캠들 뭐 나옵니까? 네, 자기 품받아야지 하루 일당이 얼만데. 맞죠. 근데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약간 네. 얘기를 할 게 있는 게 네. 아 요즘 진짜 역캠분들 부르기 너무 미안해요. 아 맞아요. 아니 왜냐면 여러분들 이게 별풍선 받는 게 이게 단위수가 이게 너무 넘사벽이 돼가지고 요즘 뭐 하루에 뭐 돈 1,000만원씩 맞아요 하는데 진짜 깜짝깜짝 놀라요. 자칫하면 이게 약간 좀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게 너무 지금 풍력으로 봤을 때 폼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렇죠. 여기서 불러낸다 그럼 사실 역캠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무조건 합니다. 아 내가 풍 잘 터지니까 뭔가 나로 인해서 풍을 좀 땡기려고 한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 의심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풍선 많이 받는 역캠 분들은 이제 우리 보라 쪽에서도 이제 잘 안 부르려고 하는 맞아 부담이 되죠. 그렇죠. 예. 아니 왜냐면 제가 깜짝 놀랐는데 지금 금화 아니 뭐. 400만 클럭 가라는 사람이던데요. 네. 엘리도 그렇고 와. 진짜 같은 날 금화 화정 엘리를 부르면 말 그대로 수수료만 한 진짜 자동차 한 대 값은 나오고 그러네요. 수수료만 하는 것도 네. 근데 저는 좀 살짝 그러면서도 불만인 건 뭐냐면은 이렇게 풍력이 좋을 때는 잘 안 나오다가 이제 조금 떨어지고 폼이 떨어진다. 일관성 있게 그냥 안 나가면 되는데 자기 좀 폼 좀 떨어지면 그때서 이제 좀 섭외 들어오면은 환장하고 나와.
진짜 이런 이중적인 잣대가 너무 싫다 이거야. 아니, 근데 그거는 아니 끝까지 나오지 말든가. 아니, 지금 이제 그런 사람들은 안 그런데 이제 좀 약간 중간에서 좀 약간 4,50만 개 정도 받는 사람들이 조금 떨어지면은 그쵸. 한 바퀴 또 삥 돌죠. 네, 오히려 네. 100만 개 이상 받는 분들은 여유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하루 좀 사람들은... 합방에 받자. 내가 떨어져 받자. 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맞아. 네, 오히려 맞아요, 맞아요. 100만 개 이상 금화 이런 분들이 섭외가 잘 되지. 애매한 4,50만 개가 진짜 힘듭니다. 아, 그렇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셀리 얘기가 많네. 셀리는 지금도 잘 받고 있어요. 항상 꾸준해요. 이거. 오케이. 네. 자, 11월 트위치 이적생 현황인데요. 평균 시청자인데요. 구보라님이? 와, 근데 저분이 제가 봤는데 깜짝 놀란 게 방송을 잘 하시더라고요. 잘해요. 네. 아, 지금 아프리카에서 해요. 네네네네. 처음 보네요. 야, 저분이 깜짝 놀랐어요. 방송을 잘하시고 그리고 좀 뭐 롤 실력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쁘신데요? 맞아요. 뭐 좀 관심 있으십니까? 아니야, 그냥 이쁘게 그냥 전 생각만. 예. 계속 넘겨주시고요. 나비님도 있고요. 예. 자, 그래서 문월님은 트위치에서는 이적 직전 평균 652명이었는데 지금은 와 7,000명이 넘네. 와 이건 진짜 미쳤네요. 문월님. 네. 그리고 저 밑에 계신 저 클령님은 잼민이. 야, 나 깜짝 놀란 게 이 합방을 하는데. 어머님이랑 같이 오셨습니다. 맞아요. 네. 아, 20살이라. 아유, 그럼, 아, 그래요? 너무 부담스럽죠. 네. 아, 근데 너무 네. 걱정이 돼서 그렇다 하더라고요. 네. 네. 아, 뭐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네. 혹시 근데 이런 거, 이미지기 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네. 아니, 그런 거 없이 진짜로. 오면은 막 우리가 네. 이상한 거 시킬까봐 혹시 걱정돼서. 네. 그럴 수도 있고. 어머니를 대동하고 네. 오는 그 합방은 제가 처음 듣네요. 어머니도 왔고요. 친언니도 들었어요. 아니, 아 그래도 최군 형이 네네. 그 가가지고 가셔가지고. 네. 어른은 또 제가 어른이 맞아요. 맞아. 하시더라고요. 잘해줬다. 네, 어머니 이쪽으로 예, 예. 오세요. 네네. 야 지금 뭐 보면 이제 뭐 최고 시청자도 막 다 늘고 야 미쳤네. 이야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짓도배기 아니겠습니까? 예. 야, 야 저게 야 수수료만 얼마냐? 와 이게 와. 깜짝 놀란 게 저 클령님이 트위치에서 80만 원인가 했나요? 정확히 기억 안 나네. 한 달에, 네, 한 달에 80만 원인데 더 낮았던 것 같은데. 더 낮았던 네. 것 같은데 네. 클령님은 70만 원인가 80만 원으로 벌었는데 네. 지금 저렇게 되신 거예요. 2주입니다. 한 달 아니에요. 네. 2주만에. 평균적으로 사실 트위치에서 보면 이제 그 한 달에 150에서 2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오셔가지고 그것 이상의 어떤 풍선을 받고 하다 보니까 아프리카 이적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딱 보면은 이제 상위 이제 위에 있는 메이저 역캠들은 좀 타격이 없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도 중간쯤에서 좀 약간 이제 좀 소외받는 역캠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상당히 배가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사실 우리야 남자들이니까 와 트위치에서 넘어와서 이렇게 100만, 200만 됐구나 하지. 하지만 네. 같은 원래 있었던 아프리카 원래 그러게요. 원래 원주민들은 네. 약간 조금 그럴 수 있고 캠판이 진짜 살얼음판이 됐어요. 와. 이게 또 사실 어찌 보면 정말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는데 근데 나중에 어떻게 압니까? 저분들이 또 나중에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역캠분들이 되실지. 오, 그렇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확실히 여자한테는 아프리카가 확실히 유리한 플랫폼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유리한 여초 플랫폼이죠, 정말. 네. 정말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방송에 이렇게 게스트로 나와 가지고 그걸 유튜브로 보고 유입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큰 손으로. 맞아요. 네, 큰 손으로 유입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좀 약간 물속 아프리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빨리 달린다고. 네. 너무 돼지들이라서. 네. 다음 주제로 네. 바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짜 사나이 2기 재연재입니다. 이거 좀 민감한 문제 아닌가요? 민감한 건 아니죠. 왜냐면 다시 괜히 최근 보면서 그러지 마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 아니요. 요즘 이제 저기서 이제 뭐 이렇게 뭐 개개인 분들 말들이 많이 나와서. 예. 그렇죠. 약간 이건 넘어가고 이렇게 연재가 됐다. 사실 이 가짜 사나이가 다들 보셨나요? 저희가 지난 인방뉴스 때 살짝 다뤘던 건데 네. 한 달도 안 돼서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건 뭐 넘어가고. 네네. 네. 이거죠. 네. 자, 오늘 상식 앞으로 한 달.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상식 때문에 인방뉴스가 좀 할 말이 많지 않나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이게 좀 약간 떠서 이제 올게 메인이 왔다라는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예. 많거든요. 어찌 보면 사실 예. 코로나 2단계가 지금 이것 때문에 그쵸. 오프라인 행사가 가능한지 좀 이거에 대한 또 그 불투명한 것 네. 같아요. 지금대로만 가면은 이제 뭐 최초로 3단계까지 가겠던데요? 아니요 잠깐만요. 네. 지코님 그걸 원하는 건 아니겠죠 혹시라도? 아니죠 네. 절대 시상식이 안 열리기를. 내심 취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상식. 예. 코로나 말고. 예. 예.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무슨 시상식이에요? 예? 아 온라인으로라도 안 되나요? 아야 온라인은 모르겠는데 온라인은 하겠죠. 네. 예. 아이고,
지금.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또 아, 근데 요거는 제가 어제자로 이제 본부장님 피셜로. 어, 네. 오, 야, 이거 큰 거네요. 들은 건데. 사실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심각해졌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중앙본부대책위원회에서도 네. 앞으로를 좀 더 심각하게 보기 때문에 네. 이대로 간다면 정말 최악의 상황에는 MC만 있고 그러게요. 말 그대로 네, MC만 온라인으로. 있고 온라인 비대면 시상식이 될 수도 있다. 그럼 잠시만요. 좀 궁금한 게 그럼 디스코드로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아니 뭐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제 BJ들이 각자 집에 캠이 있기 때문에 네. 상을 받는 시간에 이제 줌 기능도 있고 줌이라고 있어요. 제가 제주도에서 했던 거 알죠? 제주도에서 50명의 BJ들이 다 영상통화가 돼요. 동시에. 아~ 네. 영상통화. 약간 아이언맨의 로다주처럼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무엔터는 이제 좀 약간 그 대선 때 대선 캠프처럼 네. 모여가지고 아~ 재밌겠네요. 오, 아 재밌겠네요. 네, 재밌겠네요. 예예예. 예, 아, 예, 예. 근데 이제 시상식이 한 달 남았는데 이제 공개되자마자 언제나 그랬듯 이번에도 좀 논란이 많이 됐죠. 카테고리별 논란. 어~ 네. 그리고 왜 누구는 있냐 없냐 논란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지코 형님도 내심 이번에도 야외 토크 부분 2년 전에. 어 수상자시거든요 본사. 예 그렇긴 예. 하죠. 예,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의구심을 드는 게 19금은 뭐 데이터에 해당이 아~ 안 된다. 된다. 아~ 그거 갖다 좀 네, 그게 좀 말들이 많더라고요. 있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예. 19금. 근데 19금 제가 봤을 때 이번 썸네일에서도 이번에 그 썸네일에서 공개가 되잖아요. 이제 로그인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그런 면에서는 아프리카도 이제 집계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예. 사실 술먹방은 보라에선 사실 어떻게 보면 치트키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걸 데이터로 쳐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좀 뭔가 좀 모순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 이것도 하나의 보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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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 또 뭐 불법적인 네. 것도 아니고 네. 어. 사실 불만인 게 제가 대체 엄삼룡 봐 어? 뭐가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아 왜 엄삼룡한테 그래? 엄삼룡 그래도 이번 연도 여분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따지고 보면요 뭐 제가 뭐 데이터가 밀립니까? 뭐가 밀립니까? 아 근데 솔직히 지코 형이 이번에 네. 시상식 뜨고 나서 은근 좀 그래도 기대는 하셨잖아요 이게 하셨죠? 사람인지라 네. 근데 안 들어오고 나고 나서 이거 좀 약간 많이 서운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예예예 예, 예, 아, 예. 이런 말씀은 좀 네. 처음 드리지만 예예예 어, 예, 예. 이거 버라이어티 부분으로 들어가겠구만 그러면은 나름 어? 강호도 살고 그치 뭐 아, 영준 철구 감스 예를 들어서 아 막 그러면 아 나도 여기 하나가 네, 들어가면은 아우 내 면도 살고 그런 게 좀 있어요 에? 진짜 정말 에이. 이렇게 그 버라이어티상 보면은 후보들 보면은 철가봉 옆에 딱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렇죠. 내가 이쁜가 어깨를 나란히 하는구나 에이, 이러면서 그렇죠. 약간 좀 그런 기분 좋은 게 있는데 네, 철가봉 오쿤이죠 아, 네. 그렇죠 네. 아니, 그래서 아니 내심 하면은 어? 나도 오대장으로 아프잖아요. 뭔가 띄어치기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네, 올려치기 많이 되죠. 네, 아니 진짜 세월이 미색하네요. 네. 예전에 그래도 파위파로 정말 아 그러니까요. 예 명예가 있었어요. 지금은 지금 뭐 200만 클럽인데요, 뭐. 아니 그쵸. 네. 지금 근데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저를 좀 조리돌림하고 BJ들이 놀리기도 해요. 뭐 5등 축하한다 막 이러면서. 근데 저는 네. 강력한 대상 후보긴 한데 처음에 공개됐을 때 네. 어 맞아요. 너무 쟁쟁한 후보들과 같이 하니까 기분 좋죠. 뭐 괜히 상을 못 타도 기분 좋아. 그렇죠. 이게 실상 5등이 나오더라도 발롱도르로 치면 진짜 음날도 메시랑 어깨를 나란히 한 거니까. 맞죠, 맞죠, 맞죠.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프리카에 한 획을 긋는 사람들 네. 중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하나 불만이 있다면, 네네. 어떻게 한 카테고리에 그래도 저희가 같은 크루인데 무엔터가 세 명이나 있어요. 세 명이나. 어? 그건 뭐 비글즈 뭐 어떻게 들으라고 한 소리야? 아니 맞잖아요. 어, 왜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토크 남자 토크 캠방이랑 버라이어티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저는 이게 무슨 기준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인방 뉴스니까 좀 얘기하시죠. 네. 얘기를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네네네. 한번 띄워보죠. 네네네. 여단들 이렇게 좀 띄워봐. 아니 보라면 보라지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아 이건 찬반 토론이고 찬반 토론은 또 있으니까 주제 또 있나요? 아 좋아요.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준비하세요 오늘. 찬반 토론 주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봅시다. 시상식 네. 명단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네, 시상식. 저 많은 분들께서 최군이 네. 뭔 게임을 한다고 버라이어티냐라고 하면서 뭐 맞아요 일일 있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네. 계시는데 네. 후보 명단을 좀 띄워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네. 제 개인 방송에서도 좀 얘기를 많이 다뤘던 내용인데 같이 이번에 한번 다뤄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모든 네. BJ들이 아마 이렇게 대상 이거 그 리스트 보여주면서 좀 네. 의아하셨을 거예요 아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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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화면을 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자 버라이어티 부분인데 오메킴, 와쿠대장 봉준, 철구, 예능의 최고 감스트까지. 네네. 짱짱하죠. 이 버라이어티가 무슨 의미가 이게
토크 캠방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실상 보면은 정말 그 컨텐츠는 남순이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버라이어티는 결국 뭐냐? 네. 잡비제이. 아 게임도 하면서. 그렇죠. 아, 네. 모든 걸 다양하게 한다. 그렇죠. 모든 걸 다양하게 하는. 잡비제이. 네. 남순이는 보라 원툴이다. 약간 좀 그런 느낌. 그렇죠. 남순이는 토크 캠방이죠. 남캠이니까. 잡비제이다. 근데 좀 약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제 좀 약간 두 분에게 좀 궁금한데요. 네네. 저 버라이어티 남. 왜 저 사람은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고 아 이 사람은 왜 안 들어갔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좀 있는지. 저는 우선 저요. 네. 저도 솔직히 네. 말씀드리고 본인이 지금 벌써 먼저 얘기를 해버렸는데 예 그렇다고 안 갈 건 아니고요. 네네. 최군이에요. 네. 최군이 저기 왜 들어가는지 저는 약간 좀 의아한. 왜요? 아니 근데 왜요? 나는 오히려 좋은 게 뭔지 알아. 저는 왜? 3년째 왁구대장 봉준이랑 같은 후보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 내심 후보에 올라도 이게 기대감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네. 제가 봤을 때는 버라이어티 BJ 남자 이 후보들이 뭔가 좀 굉장히 좀 명예로운 뭔가 좀 더 뭔가 높은 그런 느낌이 좀 사실 들긴 하거든요. 아유, 그럼요. 토크캠방에 비해서 그래서 그렇죠. 저거는 어떤 기준으로 저렇게 올리는 건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기준... 사실 최근이 저기 초반엔 좋았어요. 네. 월초라든지 이럴 때는 좀 이제 아바타 소개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좀 잘 저기 했었는데 중반 후반 때는 사실 저 무엔터 들어와서 되게 좋은데요.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 내가 짠 컨텐츠를 얘기하는 거 개새끼야. 아 개새끼야. 예. 아 근데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네. 네, 여러분들 비하 절대 하지 마시고 철구 형도 이제 복귀하고 그다음에 보성 형도 같이 복귀했잖아요. 네네. 비슷한 시기 했잖아요. 네. 근데 데이터로 봤을 때는 뭐 철구 형이 압도적이긴 하지만 보성 형도 데이터가 딸리지는 않거든요. 근데 왜 철구 형은 들어갔고 연보성은 못 들어간 거죠? 연보성이 더 늦게 전역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건 맞죠. 그래서 아, 6개월이 안 된 거죠? 아 3개월 차이예요. 네. 죄송합니다. 철구가 오고 나서 한참 뒤에 들어왔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제가 봐도 저게 조금 무리수를 둔 게 네. 누가 대상을 받더라도. 이상하지 않는다. 아니 근데 좀 약간 뒤탈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아 저건 그래서 아~ 제가 예상한 거 한 번 더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남자 버라이어티 부분은 무조건 공동 대상을 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요. 네, 왜냐? 왜냐? 공동 대상을 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철간봉 5를 저기다 모아놨지 저기에서 한 명만 준다? 이거 아프리카 리스크가 크거든요. 자 이거 찬반톤으로 넘겨주시고 네. 예. 요거는 제 예상입니다. 저는... 엄청난 팬덤 싸움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한 명만 준다. 저는 지코 형님이랑 좀 약간 비슷한 의견일 것 같은데 공동대상 이거 받으면 이게 말이 에이 그 의미 없어요. 예, 일로 오세요. 그럼 자리 바꿔주세요. 자리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저희도 네. 공동대상을 해야 된다가 아니고 저희도 한 명만 주는 게 재밌죠. 맞죠? 그렇죠. 근데 아프리카가 지금 재온 걸 보면은 공동 대상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전문가들 입장들 예, 공동이 공동 시상이 이게 약간 좀 기정사실화 됐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네네. 아, 예? 네네. 맞아요. 제 예상은 감스트 봉준 둘이서 받을 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변수가 있다 철관봉이 받을 것 같아요. 아 쓰리로. 아, 네. 아, 근데 그러면은 너무 문제 있고 만약에 두 명을 줬다 쳐요. 네. 그럼 나머지 한 명 이쪽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더 난리 나죠. 철관봉을 준다는 거죠. 철관봉을. 근데 세 명을 또 다 준다는 거는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세 명 줄 거면 4명 네 명 주죠. 그렇죠. 그 맞살이 그 네 명은 안 주죠. 그러니까 제 말을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세분화를 시켜가지고 20개를 나눴잖아요. 네. 상을. 네네. 근데 거기서도 세분화를 다 시켜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 저기서 또 공도까지 준다. 왜냐? 여기서 최군의 시선. 왜 세분화를 시켰는데 그 중에 세 명이 저기로 들어갔냐? 시상식의 이슈 때문이죠. 가장 팬덤이 많은 이 세 명, 네 명을 한 대 뭉쳐놔야 더 많은 팬덤들이 올라오고 12월 24일까지 이 방송 대상에 대한 어떤 와글와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네. 그 말 뜻이네요. 네. 얘네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개싸움 시켜놓고 예? 예, 예, 예. 누가 봤든 못 봤든 한번 니들끼리 한번 제대로 한번 놀아봐라. 예, 예. 자,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17년도에 또 봉준 씨한테 좀 죄송합니다만 맞아요. 봉투니 코바라는 소리 들었어요. 제가 기억나시죠? 조견아, 봉투니 코바 이 프레임이 생겼었기 때문에 논란이 그렇게 어차피 이게 두 명 줘도 논란 한 명 줘도 논란이라면 그렇죠. 아싸리 세 명을 주고 차라리 그렇게 해서 공동대사 이게 무슨 의미 있냐 이 논란으로 가는 게 아프리카에서 가장 리스크가 적다 이렇게 생각해 전 철간봉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이거 20개로 나눈 이유가 모두의 축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나눈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맞죠. 근데 저희가 시청자가 많다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저희는 완전 생고생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진짜 편하고요. 맞잖아요. 20개로 나눈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맞아요. 상대적으로 편한데
저희는 또 공동으로 준다? 그럼 저희는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있죠. 그러니까 운영자분들이 말한 것처럼, 김봉준이 말한 것처럼 모두의 축제가 되기 위해 20개 카테고리 나눈 건 좋아요. 너무나 좋은데 이 20개 카테고리 나눈 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BJ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아싸리 예. 그냥 차라리 그 저 스포츠처럼 금은동 메달로 주면 안 되나? 아 진짜 막 이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네네네. 봉준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명을 주는 게 맞다고 봅니까? 아 당연히 한 명 줘야죠. 그쵸. 그게 그래. 본인이 못 받는 한이 있더라. 아 예, 저는 못 받아도 되는데 한 명 줘야 됩니다. 아~ 사실 철구는 데이터 때문에 이제 누가 생각을 해도 사실 좀 3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근데 이제 사실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냥 툭 까놓고 말씀드리자면은 감스타님 봉준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 감스트가 이제 만약에 대상을 받는다. 봉준 씨 표정 관리 잘할 수 있나요? 뱃눈 안 뜰 수 있나요? 진짜 딱 말씀드려. 이 사람이 나 척척한 거예요. 몇 년도에 다 척척하다고 말씀드려. 예. 못할 것 같아요. 예. 진짜로. 왜냐면 전 좀 열심히 했으니까. 아 올해는 네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마인드예요. 왜냐면 아까 전에 말 실수해서 죄송한데 상대적으로 여기가 세잖아요. 맞잖아. 이거 맞잖아. 맞는 말이잖아요. 상대적으로 센데 아니 도대체 왜 여기다 한 군데 모아 나가지고 나도 존나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왜 여기서는 한 명을 받아서 두 명 못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 여기 있는 다섯 명은 저 빼고 네 명은 어디 카테고리에 가서 대상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건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근데 한 대로 모아놓으니까 이 중에 네 명은 못 받는다는 거잖아 대상을. 다른 카테고리였으면 데이터 면에서 이슈 면에서 다 받을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네.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분화를 시켜가지고 모두의 축제를 만들려면 제대로 세분화를 시키던지 네, 그것도 기준도 없이 세분화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개싸움을 붙이냐 이 말입니다. 나를 빼서 네 명이야 여러분들. 네. 나를 뺐어 진짜로. 나는 만약에 봉준씨가 안 되고 감스트가 돼도 아까 그러니까 봉준씨가 만약에 돼도 봉준씨는 마음이 불편하겠네요. 전 이거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네. 만약에 공동을 줘요. 네. 근데 이거는 투표수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스태형이 투표수가 좋아요. 네. 근데 제가 공동 대상 받아요. 그럼 저 무슨 소리야? 데이터가 밀렸는데 내부 심사를 받은 거다. 내부 심사를 받은 거다. 이렇게 되면 저는 이거야말로 뭐 이덜식이다. 그렇죠. 완전 난리 나요. 제가 2015년도에 두 번째 대상을 받고 울었습니다. 조건을 어쩌라고요? 예? 어쩌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지 이런 것처럼 예. 제가 콘텐츠 대상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뭐냐 왜 최군이 받냐 그러니까 상을 받아도 만약 기뻐할 수만 없는 상황도 그렇다는 거죠. 예. 자, 이 말씀 잘하셨습니다. 내부 심사가 왜? 내부 심사 30%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내부 심사를 해서 한 거잖아. 근데 이 내부 심사를 뭐 어떻게 해서 내부 심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예, 그리고 뭐 100%를 줬다 이런 걸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대편 입장에서 보면 아 이거는 완전 우덜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당연히 있죠 여러분들. 네. 네. 아니 골치 네. 아프겠다 아프리카 입장에서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세 명을 줘요. 예. 근데 확실히 시상식 얘기를 하니까 지코 형님 텐션이 많이 떨어지셨네요. 넘어갈까요? 아유, 아닙니다. 그만할까요? 아니 저는 아까부터 말했지만 네. 아프리카도 어떻게 네. 보면은 이제 기업 이제 이윤을 뽑기 위한 이제 그런 상업적인 이제 회사인데 아무튼 별풍 네. 왕 신설하세요. 아, 예? 그거는 드리고 아 그리고 제가 소신 뭐 네. 발언 이어가 되나 이거 네. 내릴 수 있나요 스크롤? 네네. 제가 하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새로 예, 신선될 예. 부분 중에 하나에 작년에는 에듀 부분과 라이프 부분이었는데 올해는 이거 특정 BJ랑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올해는 에듀 라이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의 카테고리별 공통점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난 좀 아쉬워요. 어떤 분은 팻빵이시고 어떤 분은 미스테리 방송, 어떤 분은 공포 방송, 어떤 분은 주식 방송, 어떤 분은 시사 방송입니다. 이거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 에듀라이프가 네. 뭔 뜻이야? 그러니까 이거 에듀라이프는 무슨 나 처음에 보험 부분인가? 그래서 나는 이거는 이분들도 약간 받아도 애매할 수도 있다. 아니 공포 미스테리 이런 사건 사고를 다루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시는 쌈무인입니다. 이제 김원씨나 이런 분들은 그쪽으로 묶어가지고 후보가 많이 없더라도 그렇게 하면 되지 여기서 무슨 정치 시사가 나오고 이거 주식이 나오고 주식. 말이 안 되죠. 아 여러분들 특정 BJ에 대한 그거는 조금 맞지 마세요. 마시고 네. 이거는 이제 저희 BJ 입장에서 왜냐면 저희도 같이 BJ니까 아니야 나 말할래 이거 망치 부인님 몰아주기야. 망치 부인님 몰아주기 그만해. 아, 왜 이러세요? 네, 일단 이거는 코치만 고소당하고 저 얘기할게요. 예, 저를 고소하세요. 저 위쪽으로 한번 올려. 올리면은 우리 예. 김유다 씨도 이번에 많이 좀 슬퍼하셨고. 위쪽으로. 더 올릴까요? 아니, 도대체 이 부분은 뭡니까? 게임 엔터테이너, 그 잡게임 BJ. 예. 예. 아니, 이 부분은 도대체 뭐 김유다 같은 진짜로. 경우는 이제 예. 모바일 게임을 올해 많이 누가 하고 봐도 예. 이경민 씨는 저기 아닌가요? 저 스타크래프트 예, 아시죠? 스타 롤 뭐 이렇게 예. 하는 건데. 깨박이 예. 배그고. 사페. 아, 잠깐만. 배그의 깨박이랑 사페 씨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야, 이 새끼. 아, 잠시만요. 진짜 짜증나게 자, 잠깐만요. 참고로 깨박이 씨는 작년 게임 엔터테인먼트 부분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배그가 아니고 여기였어요.
오, 그래. 예, 네, 맞죠, 여러분들? 예. 네. 역캠 합방 많이 해서 엿다지 벌었나? 게임 엔터테이너.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예. 게임 엔터테이너라는 말은 그러니까 게임도 하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합방을 하는 사람들만 뭐 줬다라고 하면은 뭐 다양하게 했다고 하면 음반 시상식으로 치면은 아이돌이랑 무슨 발라드 가수랑 엮고 약간 이런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장르로 정확하게 따져 가지고 해야지. 뭐 하는 겁니까? 이래서 기준다가 칼춤을 한번 쳤었습니다. 왜냐면 기준다가 그걸 깠어요. 자기 그 방송에서 퍼센테이지를 모바일 게임은 100% 했고 그다음에 어떤 게임은 했고 모바일 게임을 56%인가 이렇게 하고 다른 게임이 이제 몇 퍼센트 있고 그런데 저건 아무튼 깨막이 주려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모바일이 이제 모바일 이 게임이 리니지인데 리니지를 빼고 내려 모바일 네. 모바일 밑에 가면 있어요. 내려가면은 이제 참 죄송합니다. 아 47%입니까? 멀어가지고 내려가면은 여기 있네요. 네. 모바일 종합 게임 근데 여기에 또 용누나 들어가 있어. 아 근데 용누는 최근에 또 모바일 게임 시작했어요. 하긴 했죠. 네. 예. 하긴 한데 아무래도 좀 그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건 사실 주식 쪽이기 때문에 근데 주식 시장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어요 용누가. 예. 그래서 여기 있어도 나쁘지는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율무님은 누구예요? 율무님은 이제 여성분이시네요. 네, 모바일 게임 네, 전문적으로 네, 하시는 네. 분이에요. 레페도데님 같은 경우는 저거 모드에만 네, 맞아요. 우리애님. 우리애님이랑. 네. 아, 이거 사실 뭐 난닝구 형님이 딱 보이네요. 예, 환하게 또 웃고 있잖아요. 정치인 마냥. 저는 이제 난닝구상이야. 난닝구상. 좀 약간 몰아주기. 네. 네. 몰아주기 원래 작년 들어. 같은 경우에는 만만이랑 막 아주 치열하게 이렇게 했는데 만만이 형님은 작년에도 리니지하고 아, 리니지 따로 있었어요? 따로 있었어요, 보니까. 그것도 네.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토크 캠방 있어요. 진짜 예를 들어서 토크 캠방인데 카테고리 하나 또 있어. 토크 진행 BJ. 오 맞아요. 그러면 내가 대상 아니야. 그렇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나타난다면 그런 카테고리가. 근데 봐봐요. 네. 모바일도 지금 두 개로 나눴잖아요. 근데 네. 두 개로 나눈 이유가 리니지가 네. 뭐 인기가 많아서 나눈 건 이거 근데 진짜 이번에는 네. 이렇게 보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남한테 별로 관심 없어서 몰랐는데 형평성에 많이 어긋나네요 보니까. 네. 문제 있습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 운영자분들도 만약 이 방송 보면 뭐 기분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만큼 또 BJ 입장을 또 생각하고 모두가 즐겁고 싶은 또 입장이기 때문에 납득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어떤 발전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실 바라고요. 아 그럼 최준 씨가 네. 좀 얘기를 네. 좀 해요. 명예 운영자 아닙니까? 명예 운영자요? 근데 예. 전 늘 얘기합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빙첸 씨. 아 그리고 지코 형, 지코 형님 말씀 좀 하세요. 제가 아니, 맞다, 아니, 네. 제가, 봐도 네. 아까 뭐요, 어떻게 보면 버라이어티 그렇게 해서 하려면은 햇살이 좀 최고 명예 있게 뭐 영화도 이제 보면은 관람객 수 이제 많으면은 최고의 이제 그런 거 따지잖아요. 네. 그렇게 나도 최다 관객상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천 뭐 이천 요번 이제 최다 누적 시청자상 아, 상을 잘 햇살이. 그거 최고 누적 별풍 수수료상 노리고 하는 말이죠. 그것도 이것도 같이 있어야죠. 저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무슨 아프리카 무슨 피라미드 아메이 회사도 아니고 거기다가 올해 사원상도 아니고 거기다가 가장 많은 별풍선 그걸 올려줬다 그걸 아 그래도 어떻게 보면 수수료 제일 많이 껴갔잖아요. 아니 무슨 회사원도 아니고 왜 그러세요. 아니 나도 하나 줘. 아니 방송을 하면서 이 사람 아니 진짜 이 사람 놀리러 갔지. 돈 많이 벌어줬잖아. 아이 진짜 뭐 그래서 그렇지 나도 하나 줘 영정 줘 영정 아야 영정은 안 됩니다 나도 하나 줘 아니 근데 제가 네. 말한 이제 저 마지막 소중 발언은 모토님이 네. 얘기하라고 하니까 네네. 제가 늘 얘기한 겁니다 다 모든 카테고리별 챙기는 거 너무 좋아요 네. 최우수상으로 챙기고 저는 매년 대상은 꼭 한 명을 줘야 된다 에이 그렇죠 아 이제는 그것도 안 바래요 대상 한 명도 안 한 명 주는 거 이것도 안 바라고요 저 세분화 좀 진짜 형평성 있게만 맞아, 했으면 좋겠어요. 형평성 있게 해야 돼. 이제 그것도 안 바래요. 저는 솔직히 말할게요. 왜냐면 이게 말을 많이 해도 이렇게 BJ들이 진짜 방송에서 엄청 많이 하는데도 이게 바뀔 그게 없다라면 이게 진짜 짤 때도 형평성 있게 해야지. 저게 진짜 그건 안 되겠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건 안 되겠죠. 형평성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게 네. 뭐냐면은 부문이 너무 많아져. 그렇게 해버리면 또 그것도 있잖아. 만약 이건 안 되겠죠. BJ가 자기 카테고리를 원하는 거야. 저는 야외 토크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올해 버라이어티라면 그냥 안 하고 야외 토크 부분으로 분류를 해주십시오라고 BJ 신청제가 있을런지 그건 아니죠 그것도 네. 제가 말해보죠 그걸로 무슨 개근상 같은 것도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개근상 아 방송 제일 많이 한 그렇지 많이 한 여기서 심장은 빼야 돼
우유. 맞죠, 맞죠. 그런 거. 시간은 여기서 빼야 되고. 우유. 어, 개근상 같은 거 하나 줬으면 좋겠어요. 어. 자기 캠 가고. 그러니까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에 지코 형님 말씀하셨잖아요. 뭐 이번 연도 최고의 관객사랑을 주는 것처럼. 아, 누가 최고의 이었습니까? 시청자상. 그다음에 뭐 최고의 누적 시청자상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세분화를 시켜야지. 이렇게 세분화시키는 건 별로인 것 같아요. 개근상은 김민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맞아. 인생을 방송에 갈아넣었어요. 근데 진짜 그런 게 있으면 진짜 열심히 할 수 있겠다. 어, 어, 그럼 개근상도 지금 굉장히 또 의미가 높은 상입니다. 그렇죠. 이게 왜냐면 확실하게 딱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좀 많이 아쉽습니다. 자, 어쨌든 네. 시상식 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정말 채팅창이 더 뜨거워지고 가장 네네, 많은 분들이 그렇죠. 관심 가져주고 계십니다. 예. 아, 이거 사실 잘했네요. 예, 네, 그렇죠. 아주 좋았어요. 네. 어쨌든 코로나가 이제 어떻게 격상되느냐에 따라서 12월 24일에 진행되는데 저희 23일에 또 보라총회 또 준비하고 계시죠? 아, 예, 준비하고 네. 있는데 대상총회 혹시 그 네. 혹시 아, 저는 빼주세요. 아, 왜냐면 예. 안 나오시더라고요. 아, 예. 아, 예. 거기 뭐 상 뭐 이렇게 해서 뭐 조리 들러리, 아니 조리 돌림 당하기가 그러니까. 좋죠. 아, 저, 저희 그러려고 부르는 건데. 아니, 아니, 왜, 아니, 나 그러려고 부르는 건데. 왜냐면 또 이게 진짜로 어, 떼토크 이런 데에서 아, 지코형 뭐 저번에 재밌었는데 작년에 에이. 재밌었어. 네. 근데 없었어요, 그때. 재작년에는 이제 그때는 네. 우리 같이 했었을 때 그때는 나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뭐 내가 받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서 막 어, 철강은 셋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진짜 대상 올해도 혹시 시상식 그 끝날 때쯤 저한테 전화해서 뒤풀이 어디서 하냐고 물어보실 건가요? 아니에요. 어 왜요? 네. 이번에 또 이렇게 조를 만드실 겁니까? 아유 아닙니다. 아, 아, 조용히 아닙니까? 제가 감성팔이 하면서 혼술이나 해야죠. 시상식 보면서 혼술하면 대박 날 듯. 아, 근데 뭔가 형 너무 뒷방 노인네가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아, 근데 또 이렇게 하다가 또 되게 갬방하면 네. 혼자 아니 뭐 결승선이나 등장만 했으니까. 네, 네, 그렇죠. 네. 그거라도 있으니까 그냥 어, 만족하고 자유하고 사는 거죠. 자,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상식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이제는 당당할 수 있는 꿀잼, 아, 숙제방송 BJ들이 웃음꽃이 핀다입니다. 최근에 많은 BJ들이 숙제방송 하면 예전에 많은 비판을 받았다면 요즘에는 야, 숙제 너도 돈 벌어라. 다만 재밌게만 해다오. 김치, 어묵, 스팸, 김치, 아, 치킨, 게임, 닭갈비. 오늘 닭갈비도 있었어요. 아~ 네. 닭갈비. 좀 하나만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맥힘 형이 닭갈비를 또 완판시켰더라고요. 제가 최초로 완판 못 시켰습니다. 아~ 아~ 왜요? 왜요? 예, 예, 제가 예. 아니 김봉준이 왜 뭐 로스팜을 팔았는데 아, 서버가 팔았어? 아, 로스팜. 예, 로스팜을 팔았는데 로스팜은 안 먹죠. 예, 예. 예? 약간은 스팸 중에서는 좀 약간 싸구려 인식이 예? 아니고 아, 아니, 아니, 많이 있죠. 아니야. 그래도 냉정하게 말하면은 어, 아니 아니야. 그렇죠. 형, 얘가 판 로스팜은 고급이야. 되게. 아, 그래도 아, 이름 거예요. 자체가. 아, 예. 아 그리고 오늘 오메캡씨가 닭갈비를 3,300개 팔았어요. 야. 아니 아까 시청자 5,000명이던데 3,000개 팔았다고. 아니 아까 뭐 10,000명까지 이렇게. 아, 했는데. 그럼 거의 다 사신 거네. 예. 와. 저도 좀 숙제 좀 줬으면 좋겠네. 네.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딱 이 자리에서. 저는 돌김이요. 오, 이거 좋지. 양반김. 오, 그런 거. 싸 먹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예. 아, 싸 먹는 거. 김 혹시 들어오면은 어. 저도 좀 한번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형님 지코 형님은 뭐 혹시 이런 제안 안 들어오세요? 지코 형님은 그거 가야죠. 양주. 막걸리. 와, 진짜 아, 잘 팔리겠다. 곡주. 나 저는 곡주 곡주. 방송에서 술 광고는 좀 약간 네. 힘들긴 할 텐데 뭐 술 광고면은 네, 뭐 술이 주류는 인터넷 판매가 금지돼 가지고 아, 근데 네, 전통주는 맞아. 가능해요. 아, 또 그래요. 증류주 이런 거라든가 아, 안동 소주 같은 거. 네, 아, 전통주. 아, 그런 거 하면은 뭐 네. 진짜로 네. 지금 있다 이게 맞지. 예전에 뭐 담배 같은 거 안 하셨나요? 어, 했었죠. 어, 담배를 담배 아, 새로 나온 담배 총판이었어요, 예전에. 네. 담배 광고도. 어, 나 하다하다 담배 총판은 또 처음 봐. 어, 네. 진짜로 진짜. 어, 담배 총판을 하셨구나. 어. 당근 주스. 요즘은 좀 오바이트 잘 안 하시죠? 아이 요즘은 아예 항상 이제 좀 조심하죠. 아, 약간 항상. 딱 그게 이제 딱 목에 딱 올라올 그 타이밍을 이제 한번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이제 그렇게 네. 한번 오바이트 하고 나서 네. 그게 약간 좀 이제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그 송곳으로 네. 네, 이렇게 좀 그래. 소주병 딱 뚫어가지고 아이 술 작업치잖아요. 지금은 절대 아니고 술 작업 좀 그만 치세요. 아니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예전에 좀 이제 위례적인 시절에 네. 그때는 이제 누군가가 지금은 이제 남이 돼 있지만 네. 주사기로 그렇게 좀 내가 주사기로 좀, 어 약간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 네. 아하.
예전에 한때 한 1년 정도 네네. 이제 그렇게 이제 한 적이 있긴 있습니다. 아, 그래도 또 이실 직고를 하시네요. 네, 있긴 있어요. 예, 예. 근데 또... 이제 그 이후로는 네. 이제 절대. 자, 그러면 예, 저희 시상식이 좀 늘어졌으니까 몇 개 좀 날리고 넘어갈까요? 너무 좀 빠르게. 예, 예.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준비한 네. 거 많은데 너무 재밌어서 빠르게 넘어갈게요. 예. 자, 다음입니다. 네. 요즘 BJ들 사이에서 만나자마자 이런 얘기들이 돕니다. 너무 힘들다. 이게 뭐냐? 바로 생일풍인데요. 야, 이거 찬반 토론입니다. 네. 예, 이거 좀 네. 궁금한데. BJ 생일에 웃음 짓는 아프리카 생일풍 연간 몇천. 이게 뭐냐면 내가 받을 때는 만 개라 좋은데 이거 그치. 당연히 생일이 내 생일 있으면 얘 생일이 옵니다. 그러다 보면 만 개씩 주고받다 보면 만 개가 그냥 만 개입니까? 110만 원이죠. 수수료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60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 BJ들이 앞으로는 그냥 서로 단가를 맥시멈을 정해놓고 할까? 그리고 수수료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예전에 이윤열 씨 있잖아요. 네네네네. 결혼 방송을 했었잖아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때 서수길 씨가 서수길 대표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수수료 없이 그냥 결혼 이제 저 기념일로 기념일로 100%로 다 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벤트를 식으로 한번 해준 적은 있었는데 생일품 같은 경우는 사실 진짜로 우리가 생일인데 왜 수수료를 니네가 먹어?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죠. 그럼 시스템적으로 하루는 그쵸 생일만큼은 그 BJ의 수수료 0%를 축하해주는 의미로 생일만큼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그게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이거 괜찮은데요? 생일 때는 좀 수수료 0% 해주면 안 되나요? 생일 1년에 딱 하루 아니야. 근데 또 이거 악용할 거야. 왜요? 생일날 오빠 생일날까지 좀만 참아줘. 이렇게 해가지고 생일날 와 그러네. 100만 개 200만 개가 터져. 와 그 아프리카 뭘 먹고 살아?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이걸 풀어주면 또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못 와가지고 그냥 BJ들끼리 안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BJ들끼리 물어보는 거예요. 선물 현물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해주는 게 더 나을 거. 저 그래서 이번에 이선홍 생일 때 저는 풍선 안 사주고 그냥 의자 하나 선물해줬어요. 아~ 네,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왜냐면 이게 또 좀 약간 문화 자체가 뭐 누구는 쌌는데 누구는 안 쌌는데 맞아요. 이간질되잖아요. 그냥 좀 보여주기 식으로 쏘는 것도 저희가 왜 했어요? 제 생일에 만 개 받고요. 내가 얘 생일에 만 개 줬어요. 네, 네. 그럼 여기서 가장 이득은 누굴까요? 아프리카죠? 네. 이런 씨발 이 족 같은 거 이게. 아니 그러면 아니 지코 형님은 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아 저는 아이 제 생일날도 안 받고 네. 남 생일도 안 싸요. 아. 네, 저는 생일도 안 챙기고. 아예. 네, 그렇기 때문에. 10주년 때도 이렇게 뭐 기념풍선 BJ분들께서 이렇게 안 챙겨주면 좀 뭐 그러네. 입 대빨라가지고.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러고 보니까 나 형님 생일 맨날 풍선하는데 내 생일에 왜 한 번을 안 싸요?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열받네. 아니 근데 저는 생일 자체를 잘 안 했는데. 아 그러니까 내가 준 건 있는데 왜 나 안 주냐고요. 그게 이제 안 좋은 설레가 될까봐 안 하고 있습니다. 아 누군 챙겨주냐 왜 나 안 챙겨주냐. 그쵸. 아니 근데 지코 형님 좀 약간 조금 그런 게 전 좀 지맘이긴 하지만 형님은 항상 이제 경조사 때 갑자기 은근슬쩍 슬그머니 이렇게 메모지가지고 이 새끼는 뭐 50만 원 됐더라 이러면서 이렇게 적으시잖아요. 제대로 금액은 안 적고 많이 낸 순서대로 위에부터 적겠다. 엑셀.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애들이 딱 봐도 쟤는 여기 얼마 라인 때문에 딱 봐도 알죠. 참 제가 아프리카 복귀를 이 저기 재윤이 돌이나 이런 데 안 껴 있어서 다행이다. 아이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조만간 결혼식. 네. 누구야? 예? 누구 코트 결혼식이야? 제 결혼식. 아 아는 어머니 왜 자꾸 얘기하세요? 제가 아직 결혼식은 아직 한 번 안 올려서. 아 진짜 결혼식. 아 진짜 결혼식이요? 미소 형수님이랑. 아 누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 네 여러분들. 아 진짜 미친 새끼 아니야? 아니야. 내가 이거 위장이야. 이거 왠지 알아? 이거 위장이야. 오늘 캐럴 갔거든? 가사 다 바꿨어 여러분들. 캐롤... 아,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캐롤의 미소가 몇 번 나오는지 모르겠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진짜 사랑꾼이야. 아니야 그거 오해하지 마시고. 아니 지금 사랑하고 계신 미소 형수님 놔두고 누구랑 결혼할지 모른다고? 그 당마가 자꾸 미쳤어요! 자꾸 그걸 집어넣어갖고 야 그 대본이 찍찍찍 꺼져있는데 불편하다 이거 빼라 했는데도 아이 그래도 들어가야 재밌다. 가사에 미소를 자꾸 넣는 이유가 아니에요 와 캐롤인데 미소 나오고 야 근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렇게 뭐 진짠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위장을 하면 지코 형 팬분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숨기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우선 좋아하죠. 아 좋아한다고요? 누가 훈훈한 거 보면서 풍선 쏘고 싶습니까? 아 그럼요 맞아요. 네. 원래 제일 재밌는 구경이 불구경 쌍구경이잖아요. 그렇죠. 누구 망하는 건데 불행한 뭐 그걸 즐기는 거죠. 네, 여긴 너무 하드예요. 여기도 코트콤이잖아요. 저도 코트콤이긴 한데 그래도 아름이랑 달달하게 할 때 달달하게 해줘야지. 그래야 유튜브 각도 잡히고 하는데 사실 이 형 그 저기 지트콤 유튜브 올라간 거 댓글 보세요. 이게 사람이냐 정신이냐. 와 저런 새끼가 다 있지. 저희 새끼 아니네요. 팬들은
제 딸도 질투해요. 네. 네. 아, 또 그런 게 있습니까? 또 너무 좋아요, 또. 네. 오히려. 아, 지금 12시가 지났는데 빠르게 네. 이거 한번 가보시죠. 마지막으로 이거 예, 예, 아, 마지막이 예. 아니라 이거부터 먼저 하죠. 네, 이거부터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롤 BJ들 이렇게 뭐 멸망전 이벤트 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12시가 돼서 네. 내 팀이 투표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아 맞아요. 예, 예. 그래서 그거 한번 보고 가죠. 이거 한번 그 여섯 개 팀 중에 네 팀만 올라. 네 맞아요. 이거 완전 지금 이슈거든요. 빡세던데 철구 네. 팀, 감스트 팀, 절하대 김민교 팀, 우메킴 팀.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환님 팀 네. 맞네. 아닌데라고 나오는데 확인해 볼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12시 12시라서 딱딱 12시에 공개되나? 아, 딱 12시에 공개는 안 되나? 저금 지금 그거 말하는 건가? 아 내일 중으로구나. 아직 안 들어오나. 아, 죄송합니다. 딱 12시까지 돼 있어가지고 바로 안 나오네. 집계를 해야 돼. 근데 왜 김봉주 씨는 저 롤 멸망전 안 나갔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네. 신청 안 하고 네. 저 남은 세 팀이 네. 저랑 너무 친해요. 지금 보시면은 뭐 기뉴다, 정윤종, 이경민 있잖아요. 아, 네. 내가 나감으로 혹시나 다른 나가고 싶은 애들이 못 나가면?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나가게 되면 팀을 다 해체시킨대요. 왜요? 아니 어차피 뭐 투표 안 된다고 막 그래서 아~ 네, 그래가지고 그냥 안 나갔습니다. 그랬군요. 왜냐면 이건 좀 약간 그렇기 때문에. 아 근데 형님은 뭐 이렇게 뭐 멸망전이라든지 이거 쿠키만 돌려줘 멸망전 이런 건 아예 안 나가시네요 형님? 그게 제일 안 좋은 게 뭐 무슨 뭐 애들 뭐 하면서 뭐 애들 뭐 연습 뭐 스크림 예, 계속하고 예, 예. 뭐 거기에 계속 묶여있고 이제 일해야 되다 보니까 술 먹어야 되는데 개소리고 역캠 그 역겜비 분들께서 기피를 하죠. 같이 누가 게임하고 싶겠습니까? 막 이렇게 게임 하자면은 어우 나름 혹시나 이기면 회식해야 되고 어 섭외 그런 거 되게 많이 와요. 어, 맞아요? 어 그럼요. 아, 맞아요. 맞아요. 분들 입장에서 엄청 많이 오는데 아, 그래요? 하면 무조건 이제 방송을 그래도 상상 섭외 아닌가요? 아니요. 어디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아, 그런가요? 그냥 어둠 통 터지면 탄력적으로 게임 하다가 말고 다르네요. 그냥 네. 게임 던지고 저는 나가서 술 먹어야 돼요. 네. 예, 또 바로 또 분내 섭외해야 되고. 그런데 롤 하느냐고 네. 막 그 시간 기다리고 있고 뭐 있고. 아유, 그거는 국가적인 재능 낭비예요. 네. 아 그래도 옛날에는 많이 하셨는데 맞아 옛날에 진짜 왜냐면 여러분들 진짜 풍선실 때문에 안 한다는 거죠. 진짜 옛날에 멸망전 근본이 뭐냐면 그때 로이저, 지코, 철구 막 이런 식으로 다 나와가지고 롤 멸망전에서 개 재밌었습니다 그때. 아, 진짜 원래는 그때 네. 모든 기획 자체를 제가 했어요. 예? 아 멸망전은요? 멸망전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자. 네, 해서 내 운영자들이랑 맨 처음에서 멸망전을 이제 그때가 이제 한창 팝이 때. 그때 맞아. 아 진짜 맞다라고 하네. 킹 그럼 철로보지. 철로보지.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철로보지. 킹스맨하고 막 이럴 때. 그렇죠. 와 진짜 실화입니까? 어떻게 멸망전을 만든 아버님이시죠? 맞죠. 창시자죠. 아니 근데 예전에는 이제 또 피파의 아버님이셨잖아요. 근데 또 최근에 뭐 피파 게임 열시던데. 2000달인가 1000달이시던데요. 나름 이제 내용은 이제 좋았어요. 아하, 아 네. 내용은 아 내용은 본 좋았어. 시청자들 아우 너무 재밌었다. 멋있었다. 그것도 사실 뭐 그냥 통 5만 개 싸준다고 해서 한 거예요. 네. 아 진짜로? 아 그것도 또 제가 괜히 피파를 왜 건듭니까? 아 난 또 뭐 복귀하는 줄 알았는데 이형이 진짜 찐으로 게임 방송할 때는 트로피코 할 때뿐이에요. 아, 네 맞아요. 거기서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고 아 형 풍을 싸줘서 그 게임을 한 거라고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그날 피파에서 5만 개 이제 해서 받고 성금 받고 뭐 한 골 넣을 때마다 만 개지. 형님 궁금한 게 있어요. 풍을 진짜 많이 주면 뭐까지 할 수 있어요? 아유, 아프리카에서 허용할 수 있는 거 다 하죠. 네, 아, 진짜? 거기까지는. 네. 아니, 한 골당 만 개씩. 와. 아이고, 그래서 막 만 개씩 막 싸주고. 아, 그래서 그 다음 한 10만 개는 받았어요. 아, 네. 한 골당 만 개. 아니, 근데 개인적인 질문으로 그렇게 돈을 밝혀서 뭐가 좋아요? 네? 아니, 뭐 하려고 돈을 그렇게 많이 모아서. 아니, 뭐 유튜브도 안 되고 상도 못 받는데 품이라도 땡겨야죠. 아, 네. 신뢰를 찾기 위해서. 그럼요.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이득적인 게 무엇인가. 그럼요. 그거... 그래, 풍이구나. 그쵸. 아. 그래야 남들, 그래, 너네는 떠들어라, 뭐 해라, 나는 나만의 길 갈랜다. 혹시 그런 것도 네. 있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술 먹방으로 풍을 못 받는다라는 거를 스스로 알기에. 갑자기 네. 땡기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사실 그래요. 네. 지코는 건강과 풍을 못 받고 아 진짜 나 이렇게 못 살아. 진짜 이제 그런 소리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언제요? 내가 방송을 안 하... 만약에 방송에서 술 안 먹는다고 술을 안 먹냐?
방송 없을 때 오히려 비방해서 더 먹어요. 네? 아, 진짜로요. 그건 맞아. 네. 방송 없으니까 빵 먹어.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김이 그냥 아싸리 그냥 돈이나 벌고 먹는 게 낫지. 카메라도 켜져 있어야지 좀 수위 조절하고. 그렇죠. 아, 맞아. 그건 맞아. 그러면 그때 진짜 방송에서 술 먹을 때 일하는 기분이 드세요? 너무 막 이제 어쩔 수 없이 막 나도 힘든데 막 그럴 때도 있긴 하죠. 아, 네. 아 왜냐면 사람이다 보니까 일주일에 몇 번 드시죠? 8번. 그러니까 흡사 6번 정도 먹는다. 방송에 술 드시는 게 흡사 업소녀 느낌이 좀 나시네요. 아 사실 네.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업소녀들 마치... 그런 고통이 있잖아요. 아 진짜 왜냐면 직업이니까 업소녀네 업소녀 업소남이네 업소남. 아니, 가끔 저도 이제 좀 이제 여기 노년동 미용실 가서 네. 머리도 하고 이제 좀 메이크업도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거기 뭐 선수들도 많고 그쵸, 선수들 네. 뭐 같이 출근하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메이크업 받고 이제 머리 손질하고 예. 집에 가서 그렇죠. 술 먹으면 그러네 그러네. 업소남이네. 빙이 맞춰주고 그렇다 생각해요. 업소남 맞네 업소남. 금손들 빙이 맞춰주고. 네. 아이고 맞네. 아 진짜 웃기네 진짜. 원래 이제 좀 약간 그 시상식에 대해서 좀 더 심중 있게 다루고 좀 깊게 들어갔어야 됐는데 네. 좀 약간 한 가지 주제로 이렇게 더 하기에는 그래서 좀 이렇게 빨리 넘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예, 예. 뭐 다른 주제들이 있는데 아니면 뭐 입으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조금 뭐 더 이렇게 칠까요? 제 생각하기에는 네. 김봉주 씨 여기서 마무리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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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어차피 왜냐면 또 입으로 또 바로 예. 넘어가 털 거 다 털었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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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털 거 다 털었어요 예. 그렇게 가도 입으로 가 없었으면 모르는데 예, 예. 입으로 가야죠 예. 좀 만족스러우셨는지 모르겠네 오늘 아, 또 인방 뉴스 이렇게 또 예, 아, 이렇게 많이 봐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예,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투표 좀 혹시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토크 캠방의 코트를 예. 철구 얘기해달래 철구 얘기 철구 얘기는 철구 이제 폐간 수련을 하고 있고 유튜브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아프리카라는 토끼를 잡았으니까 이제 좀 유튜브 쪽이 좀 더 이제 좀 줄어들어서 하이라이트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엄청난 대박 컨텐츠들을 지금 다들 찍고 있습니다. 지금 로켓 촬영을 다니면서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로켓 촬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말에 좀 이제 약간 어폐가 있는 게 네. 속으로는 아 요즘 들리는 얘기가 네. 철구 유튜브 수입보다 코트나 남순이가 훨씬 많이 번다. 내심 흐뭇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새끼는 제 풀 영상 컷이에요. 아, 아, 맞죠? 맞죠? 예예. 예. 네, 저는 뭐 유튜브 쪽으로는. 아 근데 철구 형 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원래 좀 약간 진지한 얘기 안 하는데 카톡으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언제까지 이거 시청자 찍어가지고 나한테 좋은 게 뭔가? 왜냐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맞죠. 이게 시청자 많이 찍어서 아프리카에서 강구로가 유튜브에 비해서 진짜 적게 나와요. 조금 나오죠. 예, 진짜 적게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것도 맞는 말인 것 같긴 해요. 이것도 개선을 해야 되는 게 이제 BJ분들도 원래는 아프리카 VOD에다 풀영상을 이제 항상 올렸었는데 지금은 죄다 풀영상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다들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득적 훨씬 이득이에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80만원 받다가 지금 2000만원 받거든요. 풀영상 채널이. 이게 지금 너무 크기 때문에 그만큼 광고료를 더 받으면서 BJ한테도 좀 뭔가 주신다면 그래서 이번에 그 중간 광고 투입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아니 지금 유튜브 돼 있고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아프리카 풀 영상 같은 경우도 초반에 광고들이 많이 찍혀 있어요. 누르기 싫더라고요. 예. 좀 쓴 소리 좀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철구 형이 좀 현타가 많이 온 것 같아요. 예. 그걸 좀 느낀 것 같아요. 왜냐면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서 시청도 찍어봤자 그쵸, 아, 유튜브 이런 것도 좀 그거고 이래서 좀 폐가수를 하려고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연지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러면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뭔가 좀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지글을 보니까. 예. 조금 이제 신경의 변화가 네. 네. 맞아요. 그거 뭐 무시해야 되는 일종의 현타가 왔죠. 일종의 현타가 네. 왔고 BJ는 정신 차리면 안 돼요. 대상 욕심이 사실 네. 철구가 없어요. 대상 욕심은 아니에요. 없어? 아 이번 연도 말고 원래 존나 있어요. 아니 원래 존나 있는데 이번 연도는 그냥 이번 연도는. 데이터로 내가 얘네들이랑 해봤자 어차피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이거 버리고 차라리 그러면 그렇다면은 난 지금 유튜브에 올인을 해야겠구나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예 맞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랜만에 돌아온 인방 뉴스였고요. 저희는 바로 네. 이어서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자 일단 예, 뭐 끄진 않고 여기서 예. 올리고 아 고맙습니다. 그리고 2부의 오늘 주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예. 야 이거 띄워드려야겠네요. 예, 네, 잠깐만요. 이거 테이블 좀 뒤로 이렇게 좀 치워라. 잠깐만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담배 한 대 뽑겠습니다. 싼배 한 대 피고 제가 뽑. 싼배. 아 직구 형님 잠시만요. 형님은 잠시만요. 아, 예 여기 앉으시고 잠시만요. 다른 사람들을 또 보여주면 또 민폐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잠깐만 이거만. 에이 그런 거 하지 마. 아니요. 그러니까 어? 뭔지는 또 이게 또 시청자분들이 알면 또 재밌으니까 여러분들 뭐냐면요.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지코 형이 아 또 왜 그래? 아닙니다. 쑥스럽게. 네. 잠깐만. 지코 형이 여러분들 정확하게 여기 보시면 190만 개예요. 예.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약간 200만 개를 갈 수 있나 없나 예 신기로 좀 약간 도전이기 때문에. 아, 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시작했을 때 마이너스 10만 개 딱 이렇게 하면 아이고 좀 그렇게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예. 아닙니다. 일단은 담배 한 대 태우고 오시죠. 왜냐면 여러분들 투표 이런 것도 밀어주면 안 되는데 뭐 좋은 일 있으면은